21번부터 봐봐야 되나? 21번. 그러니까 완전히 조금만 이해하면은 그냥 바로 이해가 되니까. 자, 1번부터 봐봐. 수거가 보이는 점은 봐봐야 되나? 혹시 수거. be based on이 보여야 돼. be based on. 근데 on 대신에 upon을 써도 상관없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up이 빠져도 상관없어. 이랑 똑같은 거야. 뭐뭐를 기반으로 하다 알지? be based on.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 expectation 거기에다가는 단어가 또 이래 3번 봐봐. 3번 보면은 because 오른쪽에 anticipate 나오지 얘들아, 그치? 얘랑 품사만 다른 거고 명사가 anticipate를 patient이라고 쓰면은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야. 끝에 tion 붙여가지고.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기대, 예상 그 뜻이야 얘들아. expectation, anticipation, 기대, 예상. 오늘 아마 한 번 더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는 동의어로 먼저 그렇게 연결시키고 갈게 되나? 그럼 아마 한 적이 있었던 단어일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1번 해석해도 되겠지? 1번. 자, 1번이 글의 핵심이야, 실제로. 첫 번째 문장 중요하잖아. 감정은 때때로 기대감의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센스를 감이라고 해석한 것 뿐이지, 그치? 그냥 기대감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게 글의 핵심이다 얘들아.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든다 이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시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 그럼 어떤 기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지. 그러면서 약간 설레이고 막 그럴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기대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감정이. 이따가 주제는 다시 한번 말할게. 자, 2번 봐봐. 콤마 콤마를 길게 묶어 얘들아. prior부터 두 번째 줄 might 전까지. 얘라 두 번째 줄 might 앞에 있는 단어는 ry를 빼도 된다. 라이벌이야, 라이벌. 라이벌이라고 그냥 보면 돼, 경쟁자. 자, 지금 콤마 콤마 길게 없애고 보자. 주어가 아나운서지. 그리고 두 번째 줄에 might say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여기까지 됐지. 자, 두 번째 줄 내려가면은 something 뒤에서 끊어놔. like 앞에서. 얘라 like는 예시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something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것 뿐이야, 따옴표에. 그럼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자, 이제 그 콤마 콤마 갈 건데 첫 번째 줄 봐봐 얘들아. prior to를 외우는 거야. prior to 뭐뭐 전에 이 뜻이야 얘들아. 뭐뭐 이전에. 됐어? 윤석 어디니 모르니? 첫 번째 콤마 콤마에서 prior to 뭐뭐 이전에. 그러니까 게임 전에 이게 되는 거야. 경기 열리기 전에 아나운서들이 막 말하잖아. 그거 말하는 거고. 자, 게임 뒤에 묶어. 뎁부터 라이벌까지 묶어서 게임을 꾸며주는 거. 그럼 뎁 오른쪽에 수일치 보일 거고, 그치? have 아니지? has지? 게임이 3인칭 단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다 보면은 attention은 관심이란 뜻이야. 물론 우리가 주목이라고도 외웠지. 같은 뜻이지. 그러면 게임은 관심을 주는 거야, 관심을 받는 거야, 게임은? 받는 거지. 그게 빈이야, 빈. has 뒤에 빈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수동태가 돼야 되잖아, 그치? 생각보다 까다롭다, 이런 거 얘들아. 그러니까 엄청난 반복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has, given. 그럼 그냥 이것도 수동태처럼 착각을 해. be 플러스 pp잖아, 수동태는, 그치? 조심해야 돼. 텍스트북에는 당연히 돼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풀고. allot of는 뭐 알지? 많은의 뜻이고. 미디어에 관심 이게 되는 거야. 미디어는 보통 그냥 뭐 대중매체라 그러지, 그치? 신경 안 써도 돼. 자, 이제 end 세모 치면은 병렬 잡히지. 오른쪽에 has, 왼쪽에 has. 당연히 두 번째 has를 have라고 바꿔놓는 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첫 번째보다는. 주어랑 거리가 머니까. 자, 2번 바로 아래 보자. 얘들아, establish가 우리 뭐라고 외우지 원래? 설립하다. 그러니까 설립하는 건 만들다지. 그러니까 만들어진 경쟁자 이렇게 가면 돼. 그냥 설립된 경쟁자 이름 어색하니까 앞에 롱이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 생각하면 되니? 경쟁 한일전 오랫동안 이렇게 경쟁이 만들어져 온 거 맞지, 그치?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얘들아.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거. 자, 이제 해석을 이제 할게 얘들아. 그 대절부터 보면 돼. 그 has been given 나오는 거. 많은 미디어의 관심을 받아왔고 오랫동안 그 이제 만들어진 경쟁자
이런 게임 전에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뭐라고 말하는데, 따옴표? 너는 직역을 할게, 따옴표. 너는 공기 안에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본에는 감정이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 있는 것 뿐이야, 얘들아. 뭔 말하는지 알겠지? 감정이 감돌고 있다. 해석본에 이렇게 나와. 근데 공기 안에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해도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한일전 들어가기 전에 긴장감 도는 거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럼 질문. 왜 지금 긴장감이 도는 거지? 일본을 토대로. 그래, 기대하니까. 우리나라가 이기겠지. 이런 거잖아. 그치? 그렇게 연결을 시켜. 항상 말하지만 모든 문장은 주제랑 연결을 시키면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잘 갈 때가 많아. 갑자기 왜 나왔는지 막 이런 거 할 때. 뭔 말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괄호 묶은 데 봐봐, 얘들아. 미디어에 관심을 받아왔다는 거고, 지금 뭐야, 그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잖아? 이게 기대감을 만드는 거 아니야, 얘들아? 기대감을 말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모션이 나온 거고, 기대감이랑 감정이라는 거를 키워드로 잡으면서 읽으면 되는 거, 얘들아. 그러면 별로 안 어려운 문장이 돼. 안 어려운 문, 그 지문이 되는 거야, 21번에. 데이지 2번. 자, 3번 갈게. Because 앞에도 끊자. 데이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this는 앞문장에 따옴표를 받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순서별 단서가 되는 거지. 자, because 뒤에. 그럼 이라 anticipate에다가 뭐라고 쓸래, 동의어? expect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아까는 이제 명사로 나왔잖아, expectation이. 여기서는 기대합니다라고 하면 되고, 이따가 나올 때는, 다른 질문에 나올 때는 예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더라. 여긴 기대감에 대한 거니까 기대하더라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얘들아, 실제로. 자, 대신 묶어도 되지. 동사 뒤에 대시니까. 자, 여기 되게 쉬워, 얘들아. 문장만 길어. 두 번째 줄, 그, 세미콜론에선 끊어놔. hands 뒤에, 그 땡땡이 있지. hands 뒤에, 땡땡. 여기서 문장이 끝난다고 보면은 오른쪽에 연결어가 나오는 거니까. 그치? 자, 두 번 줄 맨 앞에 엔드 세모 치자. 자, 동사 네 개 동그라미 갈 거야. 오른쪽에 클랩. 첫 번째 줄 맨 끝에 웨이브. 웨이브 왼쪽에 부란 단어가 아래 나오지. 야유하다라고. 얘 동그라미고, 또 부 왼쪽에 샤우트 동그라미. 다 어디에 걸리는 거니? 조동사 윌에 걸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되게 쉬워. 여긴 단어만 알면 돼. 자, 샤우트 뒤에 얘들아. encouraging은 월드를 꾸며주는 거야. 격려하는 말 이러면 되겠지, 그치? encourage가 용기를 주다 그 뜻이니까. 팬들이 막 응원해주잖아. 그게 encourage 해주는 거 맞지? 그래서 ing를 잡아야 돼. 이 말들이 상대방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거니까.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 잡는 거라고 했지. 됐어, encourage the ing. 이거 절대 못 외운다고 내가 계속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설명하잖아.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잡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 능동, 수동은. 이 말들이 상대방을 인커리지 해주는 거야, 그치? 됐니, 얘들아? 왜 내가 또 이제 설명하고 또 설명하냐면은, 설명하면서 얘들 표정을 봐야 되라, 필기하는 거랑. 그럼 이제 얘는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올 때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 정도 해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얘들아. 내 입장에서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봐봐. 얘라 누구한테 야유를 보내지, 보통? 그니까 상대방도 맞지만, 심판들한테도 야유 보내지, 그치? 레퍼리가 심판이야. 뭐,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당연히. 자, 웨이브는 흔들다 뜬 맞지, 얘들아? 이제 팔 흔드는 게 되는 거고, 클랩은 알고, 박수 치는 거니까, 그치? 자, 이제 두 번째 줄 다시 계속 갈게. In other words 뒤에서 끊자. 그리고 in other words 동의어는 쓸 수 있으면 써봐. 이건 많이 한 거니까. 두 개만 더 쓰면 되지. 이거는 이번엔 필기를 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ly 붙는 거 누구야? 네임리지, 네임리. 그치? 이름, 네임 뒤에 ly 붙는 거. 그리고 that is to say. to say까지 꼭 썼잖아. 우리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옛날에 한 번인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더라? in other words 앞에서 마침표로 끝났다고 보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앞뒤 문장이 똑같기 때문에 in other words 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습을 하면은 내용은 이따 연결시킬 거고. 자, 뭐 in other words 뒤에 콤마에서 끊어놔도 되겠고, 당연히. 자, 마지막 세 단어 묶자, 얘들아.
friends usually do를 묶어서 앞에 있는 seems를 꾸며주면은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와서 묶은 거가 되는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는 거고, do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고 말했는데 모르면 체크해놓고 질문해야 된다 얘들아. 설명을 안 한 적이, 그러니까 설명도 많이 들어갔던 거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와야 돼, 교과서에. 관계대명사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짜잘한 건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질문을 꼭 해줘야 되나? 그럼 설명해 줄 테니까 당연히. 자, 이제 해석을 할게. 문장 맨 앞으로 가자. 한번 다시. 희는 아나운서 맞겠지? 아나운서가 앞 문장에 따옴표, 긴장감이, 감정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은 그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봐.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했지? 감정에 대해서 언급했지. 이유는 왜? 기대하니까 나오잖아. 주제가 뭐였는데? 기대감에 근거한 감정이었잖아. 감정은 기대감 때문에 나온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결국엔 애들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여기는. 돼 있어, 거기까지 일단. 자, 대절 갈게, 얘들아. 여기 빨리 갈게. 팬들은 격려하는 말을 샤우트 소리치고, 심판한테 야유를 보내고, 그들의 팔을 흔들고, 그리고 박수도 칩니다. 이거를 예상한다는 걸 말하는 거야. 돼 있어, 얘들아. 자, 땡땡 뒤에 간다. 즉, 앞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는 팬스를 받겠지. 팬들. 그치? 팬들은, 괄호, 팬들이 보통 하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야. 얘들아, 네 가지 동그라미가 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 맞지? 똑같은 내용이라고, 얘들아,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동그라미 4개가 문제로 나오겠니래, 상식적으로. 안 나오지, 당연히, 그치? 그럼 anticipate는 당연히 어휘 자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어휘 밑줄이 됐건, 심지어 빈칸 뚫어도 쓸 수 있는 거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in otherwise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this가 앞 문장 받는다, 요 정도. 그러니까 강약을 구분하면서 읽어야지 당연히, 그치? 시간의 효율성도 그렇고. 자, 4번 갈 건데 문장 맨 앞에 관사 누구 썼니? 더 2번 봐봐. 2번 어를 썼잖아. 그러니까 2번보다는 4번이 앞에 나올 수는 없다는 건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 정도 순서 배열은. 자, 4번 이제 가운데 정도 보자 얘들아. 엔드 세모 치면은 바로 앞뒤로 동그라미야. 액션이랑 사운드가 동그라미고. 자, 이제 동사 자리 봐봐 얘들아. 동사 자리 보면은 리폴이라고 나오잖아. 근데 리폴을 외우는 게 아니고 리폴 2가 단어야 일단. 그리고 얘는 뒤에 A as B의 구조를 취해. 무조건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리폴 2 A as B 이렇게 공부하는 문장이야 거기는. 얘들아, 리폴 2 나온 적 있어 혹시? 언급하다지, 그치? 그럼 해서 그냥 하면 돼. A를 B로 언급하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막 refer to에다가 mention이랑 state 막 이런 거 썼을 수도 있어, 그치? A를 B로 언급하다. 그런 문장이 훨씬 더 가볍게 보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구문이 중요, 단어보다 중요한 게 구문이야, 진짜 수거 같은 거. 자, 이제 봐봐라. ly 단어는 집합적으로, collect가 모으다 뜻 맞지? 집합적으로. collectively가 부사인 이유는 refer to를 꾸며주고 있어. 그러니까 동사 꾸며주는 부사 정도 보면 돼. 왜냐면 ly가 붙냐 안 붙냐는 아무 데서나 어법 문제 낼 수가 있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단서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야, 단서만.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그 아나운서는 이러한 소리와 행동들을 집합적으로 감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러는 거야 지금. 얘들아, 언제 감정이라고 언급했니? 2번 맨 끝에. 그치? 그래서 이라 3번에 예상, 기대를 했잖아. 이건 속으로 자기가 기대한 걸 말하는 거야. 실제로 말한 거는 감정에 대해서 말을 한 거야, 얘들아. 그럼 4번은 왜 순서별 단서가 돼? 맨날 하던 건데, 얘들아. these, this의 복수. 앞 문장 맞는 거. 그니까 사운드가 누구야? 3번에. 두 가지 동그라미, 샤우트랑 부는 사운드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럼 행동은 뭐야? 웨이브랑 클랩은 행동 아니야? 엄청 쉽잖아, 그러면, 그치? 순서별 단서가 these 맞지만, 아, 이거 그 소리치고 야유하는 게 사운드고, 팔을 흔들고 박수 치는 거는 액션이고. 엄청 쉽지, 그치? 그러면은,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감정으로 지금 언급을 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뭐를 감정으로 언급한 거야, 얘들아?
소리랑 행동을 감정으로 언급한 거 맞지? 소리랑 행동을 왜 나온 거야? 기대감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기대감을 감정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게 또 나오는 거라고 해, 결국에는. 한 끗 차이지, 진짜 독해는.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면은 훨씬 더 문장을 깔끔하게 문맥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전체적인 흐름도. 그게 이제 실제로 고2 막판이나 고3 되면은 이제 많이 잡혀야 되라. 근데 왜 그때 잡히냐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잡히는 거야. 그럼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했던 애들은 그 고1 때부터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를 안 해도 혼자 그렇게 해석을 할 줄 아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1등급을 치고 나가는 거더라, 실제로. 근데 이제 마지막에만 우리는 잘 맞춰놓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수능도 잘 봐야 되는 거니까. 됐어, 얘들아? 4번. 그니까 내가 무슨 말을 아까 수업 시간 전에 하려고 했냐면은, 숙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숙제를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아, 얘는 진짜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지금 거의 영어 마스터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어. 진짜로. 다만 공부 시점이 너무 늦었을 뿐이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라는 걸 말하는 거지, 또 얘들아. 그치? 자, 5번 가자. 하지만, 당연히 순서별 단선 또 되겠지, 버 때문에. 하지만 그는, 실제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야. 그럼 단서는 누구니? 순서별 번 말고 이시야. 그치, 대명사니까 이는 앞문장에 이모션 받는 거야. 실제로 감정 느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아나운서가 팬들의 감정을 실제로 느끼니? 자기가 느끼는 게 아닌데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뒤에 생략된 대답은 노가 생략된 거고, 당연히. 근데 뭘로 느끼고 있는 거니 얘는 지금? 뭘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 기대감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게 생략된 거야. 아니다, 하지만 그는 기대감으로 느끼고 있는 거다, 이런 문맥이 생략이 된 거라고, 얘들아. 기대감과 감정만 연결시키면서 보면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다만 질문을 못 떠올린 것 뿐이지, 그치? 질문을. 그게 출제자잖아, 얘들아, 질문하는 게. 되겠어, 얘들아, 5번. 순서별 단서 잡았고. 자, 6번 갈게. 콤마 콤마 묶고 그냥 없애도 돼. 힘셀프 신경 쓰지 마. 힘셀프는 없다고 치면 돼. 그리고 원래 괄호 묶여 있는 것도 없다고 치면 돼, 일단. 그러면 he is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자, 맨 마지막 단어는 emotion의 형용사겠고, 당연히, 그치? al로 끝나면 보통 형용사잖아. 자, 그냥 해석한다. 콤마 콤마랑 괄호 빼고 그는 감정적으로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감정적으로 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이니까. 그래서 해석본에는 감정적인 뭐 상태가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야. 됐어, 얘들아? 그럼 얘들아, 감정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에서 감정이 나왔잖아. 그럼 어떤 단어가 안 나왔지? 일단 기대라는 말이 안 나왔지. 자, 괄호를 해석해봐. 괄호 텀은 월드지. 단어, 용어 이런 뜻이지. 그럼 괄호 해석하면 뭐 하더라? 그래, 그 자신의 말의 사용에 의해서. 얘 어떤 말 사용했지? 아니, 얘가 한 말이 뭐였어, 얘들아? 2번 맨 끝에 감정이 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거에 의해서 지금 감정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왜 그런 말을 했지, 아까? 그래,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괄호에서 지금 기대감이라는 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어? 아니면 지금 거는 헷갈리면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 얘들아. 전혀 상관없어.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도 돼. 그는 감정적으로 되고 있다. 대신에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요것만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6번 됐니, 얘들아? 자, 7번 갈게. 가운데 정도 보면은 insist on이 단어야, 여기서는. 우리 원래 insist가 주장하다라고 이제 배운 적이 있었을 거야, 그치? 근데 insist on이 이제 강조하다 뜻도 있어. 근데 큰 문맥으로 보면은 내가 강조하는 거를 주장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래가지고 강조하다라고 해석, 아니, 주장하다라고 해석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얘들아. 해석본대로 가는 것 뿐이야, 그냥. 자, 해석 바로 치자, 얘들아. 맨 앞에부터. TV에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면접관이야, 얘들아. 면접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면접관이다, 이건 참고로. 돼 있어. 얘네들은 종종 뭐를 강조한대? 감정적인 순간을 강조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갑자기 7번부터는 앞문장이랑은 관련이 없어지지, 일단.
7번까지는 뭐야? 아나운서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치? 그럼 7번부터는 면접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당연히 일단은 순서별 단서는 잡힐 수가 있는 거야. 돼있지라. 그치? 흐름이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7번이 없어져봐. 돼있어야 7번이 없어져봐. 8번 누구야 맨 앞에. 갑자기 대의가 어떻게 나와.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별을 잡는 거라고 얘들아. 연결어 같은 건 없지만. 돼있지. 그러니까 순서별 문제 내기는 되게 좋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좋다는 거는 단서가 명확하다는 거. 정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자, 8번. 대의는 앞에 있는 당의 면접관들을 받는 거 당연한 거고. 자, 이제 해석을 할게. 8번. 그 TV 면접관들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따옴표라고 질문을 하는 거니까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첫 번째 따옴표, when 앞에서 끊고. 자, when 뒤에는 그냥 뭐 세모 치지 말자. 그냥 이거나 저거가 발생했을 때, 이거 저거가 발생했을 때 너는 어떻게 느꼈냐. 두 번째 따옴표, 네 감정을 묘사해라. 지금 따옴표를 구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feel이랑 emotion만 가져가는 거야. 면접관이 뭐라고 물어봤어?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감정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 이것만 잡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라 거기는. 두 번째 따옴표가 명령문이다 이런 거 설명 안 했잖아. 그치? 거기는 어법 문제 자리가 아니니까. 자, 7번 다시 봐. 7번 맨 끝에 감정적인 순간을 강조한대. 그러니까 8번에 feel이라는 단어랑 emo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해석만 하면 돼. 해석은 어려운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그걸 물어보니까. 그럼 7번, 8번은 당연히 같은 덩어리가 되는 거 맞지? 이제 면접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아나운서고. 그럼 아나운서와 그 면접관의 공통점은 뭐니? 공통점. 그치? 감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연결시켜야지. 일단 글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되겠지, 얘들아? 그럼 면접관들도 왜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겠어? 뭔가를 기대하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에 대해서. 그치? 물론 기대감에 대한 건 안 나왔어, 여기는 아예. 7번, 8번에는. 추측할 수 있는 것 뿐이지, 그치? 자, 이제 9번 가자. 반대말이 두 개씩 나오거든? 반대말 두 개가 나와. 일단 누구랑 누가 반대말은 쉽게 잡히니? over이랑 under 보이지? 얘라, estimate 무슨 뜻이었지, 우리? 동의어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원래 estimate 뜻이고, 누구의 동의어할 때 쓴 적 있지 않나? assess, appraise. 평가하다 할 때 한 적 없어요, 혹시? rate 같은 거. 그래, 그러니까 과대평가하다. 그리고 under이면은 과소평가하다. d는 빼고, 지금 d는 수동태 때문에 붙은 거야, 얘들아. d는 앞에 is랑 같이. 반대말 맞지? 이건 쉽지, 얘들아. 그래서 뭐 overvalue 막 이런 것도 한 적 있지 않나? 우리 학교 아니었나? 자, 반대말 또 하나 누구 있니? 응? 얘라, 몰라도 얘랑 얘가 반대겠구나 대답할 수 있잖아. 이모션이랑 thinking 아니야? 맞아. 얘라, 이모션 감정이지. 얘라, 감성의 반대가 뭐니? 우리말로 감성. 이성이잖아. 뭔 말하는지 됐어? 그럼 thinking이 이성 아니야? 이모션은 감성이고 당연히. 그래, 그니까 반대 개념이 나온 거라고. 누구는 감정적이고 누구는 이성적이고 막 이러잖아. 그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생각 없이 그냥 몸에서 그냥 나오는 그 느낌만 그냥 배출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성은 생각해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하는 거고. 반대말 맞잖아. 자, 해석을 이제 해볼게. 감정은 과대평가가 되고 이성은 과소평가가 됩니다. 야, 그러면 당연히 땡땡까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얘들아. 땡땡 뒤에는 그냥 반대 개념으로 그냥 언급을 했다, 요 정도만 가져가도 되는 거라고, 얘들아. 얘들아, 왜 감정이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할 수 있니? 아나운서랑 면접관들이 감정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과대평가된다는 게 너무 자주 언급을 한다, 요 정도를 말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그 누구야, 아나운서랑 면접관이 뭐를 안 했어?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본 게 없다고, 지금. 그치? 그러니까 생각은 너무 과소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는 너무 언급을 안 한다. 이 글에서만 이렇게 읽어야 되더라. 모든 면접관이 그러는 건 아니지, 실제로. 그치? 그러니까 땡땡을 기준으로 앞뒤가 반대가 나왔다는 거고, 왼쪽이 지금 우리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야. 감정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오른쪽은 이제 단어는 잡을 수 있지, 빈칸 뚫려도.
만약이라도, 그치? 반대 개념이 다 하나씩 나온 거니까 그 정도만 보면 되더라. 자, 됐지? 그럼 맨 위에 제목에다가는 그냥 뭐, 그 니네 그 해석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기대감에 근거한 감정 이렇게 나와 있어. 원래 문제집 해석본 맨 위에다가 기대감에 근거한 감정. 이 말을 풀면 뭐야? 기대를 하기 때문에 감정이 나온다. 요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1번 문장이 글의 핵심 맞지 또, 그치? 자, 영작은 4번 갈게 얘들아. 4번만. 자, 이제 질문 하나 해볼게. 얘들아, 7번 앞에 연결어 누구 들어가면 될 것 같아? 7번 앞에. 요런 것도 우리 꽤 많이 이제 해왔을 텐데. 일단 앞이랑 뒤는 같은 흐름, 반대 흐름. 같은 흐름이잖아. 앞은 아나운서고 뒤는 면접관이야. 그럼 하나가 추가가 된 개념 맞지? 똑같은 개념이. 누구 쓰면 돼? 아니지. 그때 한번 말했잖아. 얘들아, 게다가가 나올 거면은 아나운서의 또 다른 뭔가가 나오는 거야. 다른 대상의 같은 점이 나오는 거잖아. Likewise지. 그치, likewise. Similarly 같은 거. 니네 시험 문제 한번 나오지 않았나? 성현이가 나한테 질문했던 것 같은데. In addition이랑 likewise 차이가 뭐냐고, 이런 식으로. 아니야, 중간고사 땐가? 그치. 그래서 내가 원래 내면 안 되는 거라고 말했었을 거야. 설명도 안 해주고. 그니까 in addition이 나와도 될 것 같잖아, 그치? 게다가라는 것도, 그니까 also. 그니까 also라는 거는 앞에 대상이랑 똑같은 애에 대해서 추가가 되는 거야. 그니까 아나운서가 또 뭔가를 하는 거. 근데 지금은 대상이 바뀌었지? 그럴 때 이제 likewise로 가는 거? 근데 그거를 설명도 안 해주고 문제를 내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건 실제로. 근데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게. 근데 솔직히 in addition 나와도 흐름은 똑같거든? 언어적인 논리가 이제 약간 틀릴 뿐? 그니까 그 정도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일단. 자, 단어는 몇 개만 갈게들아. 1번 됐고, 2번 됐고, 3번도 아까, 3번에 in other worlds 있잖아. 여기다가 하나만 넣었어봐야되라. 우리 했던 거야. 동의어로 쓰면 되더라. in other worlds에다가 동의어로. 그 name이랑 that is to say랑. 얘라 봐봐라. 얘라 this는 어디 받는 거야, 당연히? 앞문장이고 that은 어디야? 뒷문장. 얘라 얘가 나왔을 때 여기 연결어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적 있었지? 그치, 이번 역으로 간 거야. 원래 이 문장이 나오면은 여기가 빈칸 뚫리면 in other worlds 자리다 이렇게 설명했었어. 왜? 앞문장은 뒷문장을 의미합니다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은 어떻다는 거야?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으로 응용을 한 거야, 얘들아. 맨날 여기에서 일로 갔지만 이제 여기서 일로 간 것뿐이야. 되겠니? 그러면 또 순서별 단서로 다룰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되겠어? 애매한 거는 항상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얘들아. 꼭.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나 뭐 이제 그럴 때. 자, 3번은 됐고, 4번도 됐고, 5번 됐고, 6번 됐고. 자, 7번 갈 건데 insist on에다가 쓰자, 얘들아. insist on에다가. 그 강조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강조하다 몇 개 쓸게, 얘들아. emphasize랑 그치, 밑줄 긋는 거, 언더라인. 형광펜 치는 거 뭐야, 얘들아? 형광펜 치는 거. 하이라이트.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외우라고 했었지, 스트레스. 강조하다. 우리 공감하다라는 거 내용에 나온 적 있니, 혹시? 우리 학교에서? 없어? 없으면 뭐 안 써도 상관없어. 얘가 이제 원래 공부할 때 유사철자를 공부하는 건데, 얘가 공감하다거든? 여기가 이제 좀 달라지지, 이 부분이. 근데 뭐 여기까지는 지금 가져갈 필요는 없어, 솔직히. 그냥 단어 공부 때문에 그냥 뭐 쓰면서 공부해도 되는 거고. 7번은 그거 가면 되고. 자, 대체 7번. 얘라, 9번에는 우리 그 평가하다라는 단어 간 적 있었지? 그치? 뭐, 그니까 말로는 가볼게. 어디 단어장에 적혀 있어야 되는 거니까. assess 있었고, appraise 있었고, evaluate 있었지, 그치? 뭐, rate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뭐, estimate 가지고 단어를 바꿔서 나올 리는 없으니까, 한번 그냥 상기시키는 정도? 그니까 단어장에다가 안 쓰면 피해를 보는 거야, 얘들아. 단어장에만 써놨으면 상관없지, 내가 그 설명 안 해도. 자, 됐니, 얘들아?
넘기자 21번에 그리고 22번이 조금 근데 예를 들면 엄청 쉽거든. 예시만 잘 들면은. 자, 1번이 조금 이제 긴데 봐봐. 일단 1번은 첫 번째 줄 쭉 가면 콤마 나오지라. 1978년 뒤에 콤마에서 끊어놓고 여기는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우리 예전에 정규 수업할 때 진짜 설명 많이 한 거야. 어디다 쓰냐면은 문장 맨 앞에 그 defined 있지. 거기다가 써주면 되더라. defined에다가 이거는 요즘에 이 설명을 많이 안 했는데 옛날에는 이걸 정말 많이 썼어요. 분사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써놔. 일단 분사 콤마 주어 동사. 그럼 이제 여기서 끊어읽기를 한 거야 지금, 그치? 콤마에서. 왜냐면은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를 잡기가 애매한 분사 구문들이 있어야 되라. 그럴 때는 이렇게 설명하기 훨씬 나은 거고. 이라 이거는 왜 주어가 없니 앞에? 이 주어랑 똑같으니까 주어를 생략한 거 맞지? 그럼 분사면은 두 개 누구 아니면 누가 나와? ing 아니면 pp 나오는 거 맞잖아. 얘와의 관계를 잡아서 잡는 거야. 그게 일단 어법 문제 설명한 거야. 이 주어가 여기 있는 거니까 원래는, 그치? 자, 그럼 주어를 잡아봐. 콤마 오른쪽에 에라. 이게 자기 불구화 그 뜻이래. 핸디캡이 장애거든, 핸디캡이. 그럼 왜 자기 불구화인지 알겠지? 불구 알지, 불구. 자, 그리고 이제 문장 맨 앞으로 가서 D를 빼면 define 뜻이 뭐지? define 정의하다. 뭐 단어의 뜻을 정의하다 할 때 정의하다. 그럼 자기 불구화는 정의를 하니 당하니? 사람이 정의하는 거잖아. 왜 define인지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엄청 쉬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가자. 그러니까 분사 콤마 주어 동사라는 틀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안 보이면 그 다음 과정을 못 가져가는 거니까. 됐어? 그리고 이제 이 분사는 여기서 나온 대로 가져가면은 그럼 편한 대로 가.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걸로 해석해도 돼. 그러니까 이때 정의되었던 자기 불구화는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얘를 동사로 해석을 하면 돼. 동사로 해석을 하면 돼. 주어는 누구를 끌고 와? 얘를 끌고 와서 그냥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도 돼 얘들아. 여기는 define 뒤에 ed 붙는 거 말고는 그냥 문맥 쳐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라. 여기까지 설명 됐어 얘들아. 자, 이제 콤마 왼쪽 갈게. 그냥 전치사 두 개 끊자 얘들아. 맨 앞에 in 앞에서 끊어. 맨 앞에 in, defined 뒤에서 한번 끊고 setting 뒤에서 끊어. 그리고 end 세모 치면 앞뒤로 사람 두 명이 동그라미가 걸리는 것밖에 안 돼. 자, 1978까지 해석해봐. 동사로 defined를 주어 끌고 와서. 이라 뭐 non-sport setting은 비스포츠 상황 이렇게 나온다 그냥. 비스포츠 상황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일단. 얘라 해석해 볼게. 주어 끌고 오라 그랬지. 자기 불구화는 처음으로 1978년도에 얘네 둘에 의해서 정의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얘들아. 그리고 콤마 뒤에 다시 주어 동사를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되게 쉬워요 얘들아 생각보다. 근데 분사 콤마 주어 동사라는 구조를 보는 게 어려운 거야. 더 많이 봐야 돼 문장을 그만큼. 근데 많이 나와 실제로. 여기까지 이해 됐어 얘들아. 자, 이제 콤마 뒤에 갈게 얘들아. 우리 consist of 한번 나오지 않았나 혹시? 몸으로 구성되다. 그럼 다른 학교에서 나왔나 보다. 몸으로 구성되다. 문법은 하나만 가져가야 되라. 절대 수동태가 안 된다. consist of는 절대 수동태가 안 돼. 예전에는 공인영어에서 많이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b 플러스 pp로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무조건. 자, 두 번째 줄로 내려가. end 세모처럼 맨 앞에. 그러니까 end랑 or 같이야. 신경 쓰지 마. 그 오른쪽에 action, 왼쪽에 source 동그라미. 생각과 행동. 그냥 end라고만 해석해도 된다 얘들아. 신경 쓰지 마. 자, 이제 depth부터 excuse까지 묶어. 여기만 좀 복잡하고 나머지는 또 쉬워져. 앞에 end에다가 화살 펼쳐주면 돼. source랑 action을 다 꾸며주는 거야.
자, 댓 오른쪽에 수일치 보고 serve 뒤에 s 안 붙었지? 앞에 복수명사니까. 그리고 serve to 부정사는 serve가 help 뜻이야. 도와주다. 아, serve 뒤에 to 부정사를 외우면서 help 뜻이다 같이 가져가주는 거야 공부할 때. 그래라 his or her은 왜 나왔니? 1번 아래 person이 남잔지 여잔지 모르니까 나온 것 뿐이니까 그냥 그 사람의 이러면 된다 얘들아. 해석할 때는 그 사람의 이런 식으로. self esteem은 뭐지? 자존감. 그치. esteem이 respect잖아. 존중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거니까 자존감. self esteem. 자, esteem 뒤에서 끊자. by ing니까 끊어 읽었고. 얘라 excuse의 명사 뜻이 뭐야? 변명이란 뜻이다. 아, 핑계, 변명. 왜 외우기가 힘들냐면은 실례합니다 할 때 맨날 excuse me 그랬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치. 그러니까 그 뜻이 떠올리지가 않고 실례 막 이렇게 가는 거야. 변명, 핑계 그 뜻이야. 동사로는 변명을 하다야. 이따가 나와야 돼 실제로. 마지막 두 단어 묶고 for fail로 묶어서 excuse 꾸며주면은 실패에 대한 변명 해석이 다 되지. 그치. 실패에 대한 변명 됐니 얘들아? 자, 이제 해석은 하면 되지. 단어 말 안 한 거 없지. 다시 맨 앞으로 갈게. 그 first 부분. 자기 불구하는 1978년도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비스포츠 상황에서 처음으로 정의가 되었다. 콤마 뒤에 자기 불구하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로 구성되어 있대?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대 일단. 근데 어떤 생각이야? 어떤 행동? 맨 끝에 실패에 대한 변명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는 생각과 행동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야 얘들아. 지금처럼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컴마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1978까지는 그 뒤에가 이제 조금 꼬이는 거지. 이건 예를 들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기 불구하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운동 얘기가 나오거든. 운동 얘기가. 봐봐. 내가 상대방이랑 다음날 경기를 한다고 치자. 근데 내가 상대방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거야, 실제로.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럼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정당하게 경기를 해가지고 지면은 자존심이 떨어질 수도 있지. 실력 대 실력으로 밀린 거니까. 그러니까 경기 전날이나 그 경기 당일날 되게 체력 소모를 많이 하는 거야, 일부러. 딴 걸로.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 그럼 질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럼 왜 진 거야? 실력 때문에 졌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한테 적용을 시키면은 실제 그런 애들도 있어. 시험 공부를 이제,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이제 잘 받기가 자신이 없잖아. 그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변명거리를 미리,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먼저 치는 거야. 엄마한테 핑계될 수 있는 거. 그 전날 엄청나게 뭐 많이 먹어서 막 배탈이 나던지 핑계거리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험을 못 보지. 그럼 왜 못 봤다 그래? 아, 나 배탈나서 못 봤어 이러는 거야. 그런 거라고 하면은 이해가 좀 될 거야. 자존감이 좀 덜 내려가잖아. 실제로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 불구하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자기 합리화야 얘들아. 아, 자기 합리화. 그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그치? 개념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읽으면은 이해가 가야 되나. 변명가리를 제공하면은 어떻게 돼? 자존심을 좀 보호할 수 있지. 내가 공부 못해서 점수 안 나온 거 아니야. 나 어제 너무 많이 해. 어떻게 어제 컨디션 관리 못해가지고 못 나온 거야.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지. 그치? 이해 되겠어 얘들아? 해석 본 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맥을 이해를 하면은 단어랑 그건 잡혀야 되나. 어법은 따로 공부해야 되고 대신에 어법은. 1번은 그 정도로 지금 접근을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라 충분히. 그치? 복습할 때 다시 한번 하고 모르면 질문하면 돼. 자, 이제 2번 갈게. 1번은 아까 비스포츠 상황에서 처음 나왔다고 했잖아. 이제 스포츠를 예시를 드는 것 뿐이야 그냥. 이제 자, 가운데 단어 봐봐. 2번 가운데 나왔지? expectation. 근데 아까는 기대였지만 지금은 예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들아. 실패를 예상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대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거랑 쓰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예상이라고 하는 게 좋고. anticipation 왼쪽에 있는 단어는 운동선수지. athlete. 점 s를 빼면은. 자, 5부 뒤에 보자 얘들아. losing the sports contest. 이게 뭐야?
그러니까 컨테스트는 경기야. 운동 경기에서 진다는 거 한 단어로 뭐야? 1번 맨 끝에 페일러. 운동 경기에서 진다는 게 실패잖아요. 실패. 간단하게 연결시키라고 얘들아. 실패를 예상한다 이걸 말하는 거야. 운동선수니까 운동 경기에서 지는 게 실패인 것 뿐이고.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따지면 점수가 안 나올 걸 예상한다 이렇게 가는 것밖에 안 돼. 그게 실패니까 우리한테는. 자, 컨테스트 뒤에서 끊자. 비포 접속사 앞에 끊은 거고. 언제? 이벤트도 경기지. 경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상을 한다는 거야. 우리 시험 보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점수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어컬 뒤에서도 끊자. 왜냐면은 by I인지 앞에서 끊어읽기 한 것 뿐이야. 자, occur이란 단어도 아까 consist of처럼 절대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 매번 말했잖아. 같은 개념이야. 자, 두 번째 줄로 내려가도 되겠지? by ing 나왔고. 자, 전치사 묶자. for부터 끝까지 묶어서 reason을 꾸며주자. 자, 괄호 봐봐 얘들아. anticipated가 됐지? 과거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야. 예상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예상된. 얘들아, lag은 부족이란 뜻 맞지? 우리 부족이란 단어 나온 적 있니 혹시? 그럼 얘들아, lag of success를 한 단어로 가봐. 일단 해석을 해. 성공의 부족 뭐야? 그래, 그래서 해석본에 실패라고 돼 있어 얘들아. 성공의 부족이라고 안 돼 있어. 예상된 실패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success가 나오지만 lack of가 없어지면 failure가 나와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야. 단순 어휘 변형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제 문장 맨 앞에부터 해석을 친다. 자, 스포츠의 예시는 뭐가 될 거래? 운동선수의 예상이 될 거래.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뭐를 예상해? 경기가 일어나기 전에 경기에서 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 그게 스포츠에서 1번에서 말한 거를 스포츠에 적용시킨 것 뿐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럼 이 운동선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야. 자기 불구화. 두 번째 줄 뭐 함으로써?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무슨 이유? 당연히 뭐 예상된 실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경기 전에 경기에서 질 거라고 운동선수가 예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게 스포츠에서 자기 불구하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되겠니? 실제로 기사 같은 거 찾아보니까 그 단거리 100m 선수인가 그런 적이 있더라고. 다음날,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선수인가 봐. 그게 자신이 없나 봐. 그러니까 1등이 되게 불안한 거 알지 얘들아.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 그래서 전날 술을 엄청 많이 마셨대 실제로. 그래서 그 경기 당일날 포기를 했대 컨디션 때문에. 그럼 얘는 자존감을 지킨 거지. 뭐로? 나 진짜 경기해서 진 거 아니잖아. 실제로 그 사례가 있더라고 보니까. 2번 이해 됐어 얘들아? 자, 3번 갈게. 가운데 엔드부터 세모 쳐줘. 그럼 누구 동그라미 갈 건지 비슷한 철자를 한번 봐봐. 오른쪽에 인터널라이즈랑 왼쪽에 익스터널라이즈 보이지? 반대말이란 느낌 오니 얘들아? 익스는 바깥쪽이고 이는 안쪽이잖아. 그치? 익스터널라이즈라. 익스터널 한 적 있니? 익스터널 혹시? 형용사로? 외적인? 그래, 외면화하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돌리는 거지. 그럼 인터널라이즈는 내면화하다가 되겠지. 안쪽으로 가져오는 거. 그럼 얘들아, 자, 문장 맨 앞에 주어 보자. 셀프 핸디캡터스는 누구겠니? 자기 불구화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ER로 끝났으니까. 그 얘는 뭐를 바깥쪽으로 돌리겠니? 성공 실패. 그래, 그러니까 페일러가 나오는 거야. 내 탓이 아니다니까 바깥쪽으로 돌린다는 거. 그럼 뭐를 안쪽으로 돌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성공이 나오는 거야. 이해 되겠지? 어휘 문제 그냥 풀리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 학교에서 막 게임을 하는데 이제 단체전이야. 그럼 지면은 자기 탓 안 하지. 그 이기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긴 거 이런 거겠지. 그런 개념이야. 그런 개념. 자, 이제 5월 세모 치자 앞에. 오른쪽에 이제 익스큐즈 동그라미 가면 되는데 여긴 너무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안 나와도 되는 거야. 5월 익스큐즈는. 얘들아, 아까 익스큐즈가 동사 뜻 뭐였지? 변명하다. 그러니까 실패를 변명한다는 게 뭐야?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익스터널라이즈랑 붙어있는 거야 얘는 같이. 같은 개념으로. 자, 이제 원래 괄호 쳐져 있는 거 봐봐. 원래 괄호 쳐져 있는 거 3번 뒤에. 얘들아, 크레딧이 뭐야? 이것도 나온 적 있는데
우리 학교 아니었나? 공. 공을 돌리다 할 때, 공로를 인정하다 할 때 공이란 뜻이라고, 크레딧. 공. 그럼 internalize 뒤에 괄호 쳐져 있잖아, 얘들아. 성공을 내면한다는 게 뭐야? 공을 받아들인다, 이걸 말하는 거야.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야, 너 잘해가지고 이긴 거 같아 이러는 거야. 그럼 그거 인정한다 이거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그래, 나 때문에 이긴 거 맞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 실제로. 자, 이제 3번 해석한다. 자기 불구하를 겪는 사람들은 실패를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변명을 합니다. 엔드 뒤에 성공은 내면화합니다. 공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거 없지, 그치? 뭐 단어가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내용은 되게 쉽지. 앞에 거 이제 흐름 잡았으니까. 자, 4번. 데이는 당연히 3번의 주어를 받겠지. 자, 가운데 콤마에서 끊어주고 콤마 오른쪽에 ing는 밑줄만 쳐놓고 protect 뒤에 ing는 이라 protecting 앞에 thereby 우리 나온 적 있니? 무슨 뜻? 그치,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거를 쉽게 가져가면 그냥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자, 접속사 개수 파악해보자, 4번에. 몇 개? 없어. 그럼 동사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그게 associate라고. 그럼 마지막에 protect는 동사 자리 아니지? 그래, 그러니까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능동이니까 ing 붙은 거. 이것도 이제 좀 꽤 많이 반복됐지, 예전부터, 그치?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올 거야, 감은. 자, 수거 누구 나왔니? 그치, associate A with B. A랑 B랑 연관시키다 뜻이지. 그럼 관련, 연관시키다라는 단어 중에서 더 쉬운 거 누구 있어? R로 시작하는 거? 얘는 전치사만 바뀌어. 전치사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relate가 나와도 된다. 이거, 그러니까 전치사 문제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 relate로 바뀌어 있으면은 알아서 뒤는 to로 바뀐다고, 얘들아. 자, 이제 B 자리 봐봐. poor skill. 해석본에 부족한 능력 이렇게 나와. 형편없는 스킬이니까. 부족한 능력. 충분히 이해되지, 얘라, 그치? 거기다 부족한 능력을 한 단어로 하면 뭐니? 능력의 반대말. inability가 되는 거야, 얘들아. inability, 무능력. 그러니까 ability가, 그러니까 스킬이 ability랑 동의어잖아, 그치? 능력. 그러니까 poor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은 반대말로 가면 되겠지, 그치? 흐름 잡는 거. 자, 이제 해석은 7개. 4번, 데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앞 문장 끌고 와야 돼. 자기 불구하를 겪는 사람은 실패를 형편없는 기술이랑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 아니야, 이걸 말하는 거야. 연관 안 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이렇게 연결을 안 시킴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은 externalize 함으로써 이게 되는 거지. 이걸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거지, 그치? 뭐 한대? 자기 자존심을 보호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실제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기적인 심리보다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치? 핑계거리 잡으면서. 그러면 이제 근데 발전을 못하지, 실제로. 현상 유지밖에 못하지. 자, 5번 갈게, 얘들아. 콤마에서 끊고, 그러므로. 됐어. 이라, 그럼 좋은 내용 나와야 돼? 나쁜 내용 나와야 돼? 나쁜 내용 나오는 게 맞지, 일단. 왜냐면 지금 나쁜 짓을 하는 거니까. 됐지? 자, 일단은 그 짝대기 짝대기 묶어놓자. 첫 번째 줄 쭉 가다 보면 그 하이펀 짝대기랑 두 번째 줄 맨 앞에 짝대기. 얘를 묶고 볼게, 얘들아. 이건 이따가 할 거야. 됐어? 그러면은 첫 번째 줄 짝대기 앞에 failing 뒤에서 끊으면은 거기까지가 if절이야.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제 they will 나오는 거고. 자, 구조는 잡혔지, 크게. 자, 다시 맨 앞으로 가자. that은 묶어도 되지. feel that, 동사 뒤에 되시니까. 자, that 뒤에 수거가 나와. be at fault가 수거야. be at fault. fault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아랫줄에 responsibility 나오지. 책임이란 뜻. 물론 잘못이란 뜻이 있어요, 원래 잘못이란 뜻이. 근데 잘못이 책임이란 뜻도 있는 거야. 이건 책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be at fault는 어디 어디에 책임이 있다, 그 뜻이야. 근데 not이 나오니까 책임이 없다가 되는 것 뿐이고. 그 fault 뒤에 누구 나왔니? for failing.
실패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얘들아. Failing은 Failure랑 똑같은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얘들아. 실패 됐지? 자, 두 번째 줄 맨 끝에 Fall부터 Failure까지 묶자. 앞에 있는 Responsibility 꾸며주는 이제 전체 다 묶은 거고, 그럼 두 번째 줄만 또 해석해봐. 흐름만 잡으려고. 그들은 그룹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야. 나 때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은 잡혔지? 그럼 봐봐라. 이제 컴마 컴마 아니 그 짝대기 부분 해석해봐 속으로. 얘들아, expected는 아까처럼 fail로 꾸며주는 거다. 아까 2번 아랫줄에는 anticipated 나왔잖아. 지금 expected가 나 똑같은 거야. 예상된 실패는 누군가의 책임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거기? 짝대기 왼쪽에 뭐라 그랬는데?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거라며. 그 말은 뭐야? 실패는 누군가의 책임인 거 아니야 내가 아닌 거? 그래 부연 설명하는 거야 앞 문장에 대해서. 그냥 그 짝대기 부분은 대신에 어휘 같은 건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 거다 얘들아. 그 짝대기 사이에도. 자 이제 해석을 할게. 그러므로 4번 끌고 와야 돼. 자기의 무능력이랑 실패를 연관시키지 않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뭐라고 느낀다면? 그들이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을 거라고 느낀다면. 이 말은 무슨 말 짝대기? 예상된 실패는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느낀다면 두 번째 줄 그들은 그룹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실패에 책임이 없어. 실패는 누군가의 것이야. 그럼 그룹 실패? 나 못 받아들여. 왜? 나는 잘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5번 이해 됐어 얘들아? 무슨 말 했는지. 자 3번 4번 5번을 묶어놔. 이따가 설명할 거야 왜 묶었는지는. 자 묶은 이유가 이제 6번의 연결어만 봐도 이해가 되겠지 그치? 이제 뭔가 추가되는 거니까. 자 컴마에서 끊고 in addition. 그리고 뭐 5월 세모 치면 그룹이랑 팀이 동그라미지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면은 아까 내가 숙제 검사하면서 봤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나온 거거든 보니까. 얘들아 거기 지금 써줘. 일단 먼저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라고. 저번 시간에 나왔다는 거 기억나 얘들아 혹시? 누구 어법 테스트 그 숙제 검사하는데 문제만 안 풀고 그냥 이거를 쓰면서 풀었다고. 그게 정석이야 정석. 자 A가 주어로 온다. 수동태 가는 거야. B 플러스 PP가 되겠지?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내려온다. 자 이제 책이랑 비교해보는 거야 쓰고. 됐어 얘들아? 지금 어디야? 6번이지? 얘들아 is expected to fail 보이지? be expected to 부정사. 그러니까 원래 문장을 알면은 아 이게 이렇게 전환된 거니까 수동태가 되는 것도 맞고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 것도 맞구나가 바로 잡히는 거지 그치? 조금만 이런 거 반복되면 얘들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money라는 단어가 돈이란 뜻이라고 바로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직 우리한테 노출 빈도가 약한 것뿐이야. 그걸 니네가 복습으로 노출 빈도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니네보다 많이 공부를 과거 했던 애들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자 해석을 할게 얘들아. 게다가 팀이랑 그룹은 실제로 실패가 예상됩니다가 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실패가 예상되니? 자기 불구화를 겪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뭔 말하는지 알겠어? 이거야 얘들아. 단체전 경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상대방 팀을 못 이길 것 같은 거야 우리 팀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니? 노력을 덜 하는 거야 일부러. 핑계거리 만드는 거. 이해 되겠어?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해 속으로? 실패를 예상할 수 있겠지. 이미 예상도 했고 나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니까. 내가 이걸 왜 설명했는지 알아야 되나? 누구에 의해서가? 얘들아 3번부터 5번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자기 불구화를 겪는 사람 이야기 아니야? 6번도 대상은 똑같은 거라고. 자기 불구화를 겪는 사람에 의한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라고. 아까 likewise와의 차이점을 말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한 거야 또. 굳이 설명을 한 거야 그래도.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근데 이제
6번에 대한 부연설, 그러니까 7번을 읽으면 6번이 훨씬 더 잘 이해하거든. 자, 7번 봐봐. 콤마에서 끊고 실제로 자 오른쪽 쭉 가면 또 fail로 뒤에서 끊어야지. by ing 나오니까 얘라 by 뒤에 단어가 아래 나와 별표치고 얘 완전 필수 단어야. 외워줘야 돼. 그 단어장 정리해서 영향력을 가하다 뭐 영향력을 행사하다 이런 말 있지 그치? 어, 그 가하다 뜻이야. 그럼 문장 맨 끝에 봐봐라. 로우도 어휘 문제 아니겠니? 노력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 일부러 그치? 대지 하이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바이 왼쪽 프로모트 무슨 뜻? 동사 뜻 혹시? 어 촉진 그러니까 실패를 촉진시키다. 자 프로모트 앞에 단어 누구를 외우는 거야? 의도하다가 인텐드지 의도하다. 그래 인텐션 명사 인텐셔널 형용사 인텐셔널리 부사 앞에 언 붙으니까 반대말 의도치 않게 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의도치 않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봐봐라. 내가 헷갈리게 물어볼게. 얘들아 이 사람은 실패를 의도하고 있니 의도하지 않고 있니? 의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야 얘들아 이기고는 싶은 거야 당연히 속으로는.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좀 일부러 대충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실패를 부추기고 있는 거야. 얘들아 같은 팀에서 일을 이제 그 농구를 축구를 하는데 자살골 넣는 사람이 있니 일부러? 아니야. 그래 의도는 없는 거야 얘들아. 지기 위한 의도는 없는 거라고. 다만 뭐 예상이 되니까 노력을 좀 덜하는 걸 말하는 것뿐이야 얘들아. 이게 헷갈려 얘들아. 자칫하면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실패를 막 부추기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 내가 말한 걸 떠올리라고 얘들아. 축구 경기할 때 누가 자살골을 넣어?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도는 없는 거야 얘들아. 의도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자기불구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노력을 더하게 되는 거야. 무의식이야 약간 무의식. 의도는 없는 거야. 거기 조심해야 되는 어휘다 얘들아. 진짜로 언 빠지면 안 돼. 되게 헷갈려 거기는. 자 해석할게. 7번 실제로 그 운동선수는 의도치 않게 적은 노력을 함으로써 실패를 부추길지도 모릅니다. 됐니 얘들아? 자 6번 7번 묶어 이제. 자 이제 왜 묶었는지 8번을 보면 된다. 콤마에서 끊고 그러므로 그 다음 콤마에서 또 끊고 페일러 뒤에 여기까지 왼절. 우리가 실패를 예상할 때 자 엔드 세모 치고 액트랑 싱크 동그라미.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 액트 뒤에서 끊고 자 액트 오른쪽 봐봐. 자 매너에다가 뭐라고 쓸래? 우리 한 적 있었을걸? 어 그러니까 동의어. 얘라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했잖아 전치사 인이랑 그치? 누구 있어 혹시? 방식이라는 단어를 알았다면 이거는 무조건 설명이 들어갔던 건데. 패션 얘들아 방법 방식. 근데 전치사 인이랑 같이 쓰여 얘들아 보통 무슨 무슨 방식으로 이거야 보통. 근데 지금 매너 앞에 형용사 있니 없니? 없지? 자 대절 묶어봐. 대부터 끝까지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형용사나 꾸며주는 게 아니고 아마 이따 패션이 나올 거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대 뒤에 보자. 수일치 매너리 3인칭 단순이가 서포트 뒤에 S 붙었지. 그리고 anticipated는 분사야. 아까처럼 예상된 실패의 결과 페일러디 아웃컴까지 나온다 결과. 자 이제 해석을 해보고 아까 이제 그 덩어리 묶어놓은 거 설명해볼게.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를 예상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바로 예상된 실패의 결과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게 되는 거야. 자 봐봐라 3, 4, 5번 봐봐. 3, 4, 5번 묶었지. 생각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야 거기는. 3, 4, 5번은 생각에 대한 거 아니야 얘들아. 연관 안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6번, 7번은 행동에 대한 게 나온 거 아니야. 노력을 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8번의 싱크랑 액트를 말하는 거라 얘들아. 근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야? 실패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지 얘들아. 맞아? 얘들아 3, 4, 5번이라고 생각하면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 6번, 7번으로 행동을 하면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도와주는 거 아니야 실패를 결국? 그게 서포트라고 얘들아. 괄호에 묶은 거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렇게 앞 문장이랑 연결시키면은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도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더라. 아, 앞에처럼 생각하고 앞에처럼 행동을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구나. 당연한 거잖아, 그치? 노력도 안 하는 거니까. 그럼 실패를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래, 그게 서포트라고, 헬프라고, 헬프. 지지해주는 거. 그 think랑 act가 나온 것도 이해됐지? 3, 4, 5번은 생각에 대한 내용이고 6번, 7번은 행동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럼 8번은 정리하고 있는 게 되는 거야,들아. 결국.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7번에서 문장이 끝난다고 치자. 그럼 8번은 어떤 문제? 요약문 완성처럼 내도 되는 거야,들아. 40번 모의고사처럼. 실제로 언제 그러냐면은 18번 맨 앞에 누구 나왔니? 더즈 나왔지.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문제를 학교 내신에서 요약문 완성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야 되라. 객관식도 그렇고 주관식도 그렇고. 이것도 내기 좋은 거 아니야 되라. 7번까지 딱 끝났잖아 완전히 일단. 그 8번은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 3, 4, 5번 묶음, 6번, 7번 묶음을 가지고 되겠어야 되라. 그러면 어디를 빈칸 뚫어도 객관식은 무조건 풀 수 있을 정도야. 왜? 단어가 너무 쉬우니까. 내용도 아니까. 그럼 영장만 연습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이해되겠니? 무슨 말 했는지. 자, 맨 위에 영작은 4번, 8번 갈게. 4번, 8번. 그래서 여기는 단어랑 빈칸 같은 거가 문제 내기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써주고. 자, 일단 22번 맨 위에다가 어떤 단어는 써야 되니? 핵심 소재. 자기 불구화 현상 일단 써놓으면 되는 거야. 자기 불구화 현상. 됐지 얘들아? 그럼 자기 불구화 현상은 어떤 거야? 왜 하는 거야? 핑계거리 맞지만 왜 하는 거냐고. 그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패를 외부로 돌리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그 정도 키워드만 가져가면 되고 3번부터 7번까지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주제는 아니지, 그치? 뒷받침해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책임을 밖으로 돌리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책임을 밖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불구화 현상이라는 핵심 소재가 나오면 되고 이거는 왜 하는 거야? 자존감을 지키려고. 이제 실패를 남탓하는 거. 그렇게 큼지막하게 가져가면은 객관식 주제는 틀릴 수가 없는 거지, 그치? 당연히. 자, 이제 단어 몇 개 가고 쉬자 얘들아. 1번 첫 번째 줄 맨 끝에 consist of는 우리가 간 적이 없으니까 한번 갈게 얘들아. 딴 학교에서 나왔나 보다. 그러면은 동의어가 3개인데 나머지는 다 수동태야. 나머지는 얘만 능동태고 얘들아, 여기만 바뀌면 돼. 여기만 composed of랑 그리고 be made up of. 아마 지금 두 지문 한 게 제일 길었을 거야. 뒤에 게 더 짧을 거야. 얘들아, 뒤에,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랑 뒤에, 이게 of를 지워야 되는구나. of는 그대로 나오는 거다. be made up of, be composed of는 똑같은 거야. 몸으로 구성되다. 몸으로 구성되다. 자, 2번 마지막 봐봐, 얘들아. 얘들아, 2번 맨 끝에 lack이란 단어 설명했다고 했었지, 얘들아? 뭐 deficiency 이런 거? 그러면 그거 꼭 연결시켜줘야 되더라. 그러니까 개인 단어장에 정리해서 단어만 외워놓으면은 상관이 없는 거야 얘들아. 그럼 니네가 여기 복습할 때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줘야 돼. 왜냐면 오늘 다섯 지문하기 때문에 수업이 길어져서 했던 건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야 얘들아. 근데 이제 언급은 해주는 거지.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한 적이 있으니까 단어도. 자, 2번 됐고 3번 됐고 4번도 아까 했고 5번은 더즈에다가 그냥 therefore만 하나 써놓자 얘들아. 얘를 너무 말로만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잠깐 상기시킬게. 그러므로 5번도 됐고. 자, 6번의 in addition은 몇 개 쓸게 얘들아. 얘도 너무 그동안 안 나온 거지. 일단은 여기 beside s는 항상 강조해왔던 거고 플러스도 맨날 썼었지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는 이렇게만 하나 쓸게 얘들아. further이라고. 얘들아, further 뒤에 누구 붙어 원래? more 붙은데 안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more 붙는 건 쉬우니까. 그럼 more 붙는 거 두 개 더 뭐 있니? more over이랑 watch more 있지, 그치? 아, 그런 거 이제 말로 상기시켜도 되는 거고. 자, 6번 됐고. 7번 맨 앞에 infect도 오랜만에 나온 거니까 indeed 하나만 쓸게, 실제로. 여기는 순서 어떻게 잡아? 6번, 7번이 덩어리라는 걸 잡으면 7번 순서별 잡히는 거야,들아. 6번은 왜 먼저 나와야 돼? in addition이니까 뭔가 추가가 되는 첫 번째 자리잖아, 그치? 그 7번은 6번, 7번 묶이는 걸로 가져가면 순서별 잡히고. 그 다음에라 7번에 unintentionally 갈게, 얘들아. unintentionally, 그 동의어. 반대말로 갈게라. 일단 반대말로 해놓고 써. 그니까 지금 쓰는 단어는 un을 뺐을 때야. intentionally 가는 거야, 의도적으로. 퍼포즈 무슨 뜻? 목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의도적인 거 맞지? 얘라 컨셔슬린 뭐야? 의식적으로, 그게 의도지. 그럼 얘라 여기 앞에 누가 붙으면은 이제 unintentionally랑 반대말, 같은 말이겠지?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되더라. 의도가 없는 거다. 일부러 지게끔 만드는 건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 자, 8번은 does에다가 hence라고 쓰자. 여기 이제 therefore랑 동의하니까 이렇게 쓸게, hence. 하나씩만 그냥 추가시켜서 쓰고 같은 뜻. 자,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낼게, 얘들아. 8번 분사구문 가능하다는 걸 눈으로 봐봐. 컴마를 기준으로 앞뒤에 시제랑 주어 똑같지? 그럼 anticipating 나가도 되지? 혹은 when anticipating 나가도 되는 거고. 이해 됐지, 얘들아?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말로 하잖아, 요즘에는, 그치? 예전에 이제 많이 했으니까 모르면 질문 꼭 해줘야 된다, 얘들아. 됐어. 일단 쉬어. 고생했어. 봐봐, 얘들아. 그 다음 게 아마 좀 가벼울 거야, 아마 내용이. 자, 23번 봐봐, 얘들아. 1번부터. 아니다, 이거 다음 게 더 가볍구나. 자, 23번 1번 보면은 일단 breed란 단어가 낳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아기를 낳다할 때 낳다. 그래서 cause의 뜻이고 야기시키다. cause의 뜻이고 동의어가 하나는 generate라고 써주면 되더라, 동의어. 발생시키다. generate의 이제 사전상의 뜻은 발생시키다지만 야기시키는 거지, 그치? 결국에는. 자,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우리가 형용사로 그 necessary라는 거 본 적 있잖아요, 그치? 그거의 명사, 필요, 필요성 뭐 이런 뜻이지. 자, 해석을 해볼게. 통제는 뭐를 야기시킨대? 통제 자신의 필요성을 야기시킨다, 이게 되는 거야. 뭔 말이냐면은 통제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이패드를 뺏었다고 치자, 부모님이 학생 거를. 그럼 통제를 한 거지. 그럼 이제 아이패드를 못 쓰니까 학생은 뭐 하겠니? 핸드폰을 하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그럼 핸드폰을 또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핸드폰을 뺏으면은 또 못 딴 걸 뭐 하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통제하면 할수록 계속 통제할 상황이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여기에 핵심이야, 실제로. 통제는 통제를 낳는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은. 통제가 통제를 또 발생시키는 거. 자, 핵심은 이따 또 한번 연결을 시킬게,들아. 자, 이제 2번으로 내려갈게. 컴마 두 군데서 그냥 다 끊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그 첫 번째 줄 맨 앞으로 가봐. treat이란 단어가 무슨 뜻으로 동의어 나온 적 있어? 혹시 treat? 다루다. 그러니까 이게 뭐 치료하다 뜻도 있지만 다루다. 그러니까 땅을 다룬다는 걸 말하는 거야. 땅을 막 가꾸는 거 말하는 거야. 랜드가 땅이니까. 뭐 with 앞에서 끊어도 돼. 뭐뭐를 가지고, 이거밖에 안 되고. 얘라 pesticide가 뭐지? 살충제. 무거운 살충제가 아니야. 다량을 이렇게 나와. 우리 비가 많이 온다 할 때도 rain heavily 그러잖아, 그치? 그 개념이야. 자, 그럼 컴마까지 해석하고 봐봐. 우리가 다량의 살충제를 가지고 땅을 다룰 때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지. 그치? 예시 맞아.
그러니까 2번 앞에 예시가 들어가는 건 맞다 하더라. For example. 그러니까 땅을 통제하고 있는 건 맞더라, 그치? 자, 이제 컴마 뒤에 가자 하더라. 그럼 컴마 뒤에 무슨 내용 나오는데? 또 다른 통제거리가 나오면 되는 거라고 하더라. 통제는 통제를 낳는 거니까. 자, 엔드 세모 치고 앞뒤로 동그라미. 오른쪽에 그냥 슈퍼 버그라고 나오고 해석본을 해도 왼쪽에는 슈퍼 잡초라고 나와야 돼. 그냥 그대로. 위드가 잡초잖아. 그러니까 슈퍼라는 단어가 왜 붙었는지 느낌은 알겠지? 잡초랑 벌레는 없어지는 거야, 이제 살충제 때문에. 근데 그거를 견디는 더 센 애들이 나온다 이게 내는 거지, 지금. 얘가 주어고 that emerge를 묶어야 돼. that emerge. 앞에 end에다가 화살표. 그 슈퍼 잡초랑 슈퍼 버그를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emerge 뒤 s가 안 붙는 거야. 앞에 복수명사니까. emerge 누구의 동의어? appear, 그치? 나타나다 였었잖아. 뭐 show up, turn up 하지 않았었어? show up, turn up. 그럼 괄호 빼봐. 진자 동사는 누구야? require이 진자 본동사가 되는 거야,들아. 어쨌든 require도 s 안 붙었지? 주어가 지금 복수니까. 얘라 require 요구하다 뜻이지만 need로 해석하면 편하다고 매번 말해왔던 거 필요로 합니다. 요구하다 뜻이야 사전상의 뜻은. 근데 그냥 need로 하면 더 편해. 자, 2번 아래 end 세모 치면은 앞뒤로 형용사 두 개 동그라미야. 오른쪽에 strong 첫 번째 줄 맨 끝에 new. 다만 strong은 비교급으로 쓰인 것 뿐이고 비교급 강조가 even이 되는 거지, 그치? even 뭐 much, even 다 쓰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비교급 강조어. 자, strong 뒤에 있는 those는 양이란 뜻이다. amount, 양. 그러니까 양이 많다 할 때 양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에 살충제 나왔고. 됐지? strong은 더 강한이란 뜻이 맞지만 해석보면 뭐 더 많은 이렇게 풀이가 돼 있다. 더 많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자, 이제 맨 앞으로 다시 갈게. 그래서 우리가 다량의 살충제를 가지고 땅을 다룰 때 땅을 통제했지? 컴마 뒤에 엄청난 슈퍼 잡초랑 슈퍼 버그가 발생하는 슈퍼 잡초랑 슈퍼 버그가 뭐를 필요로 한대? 새롭고 훨씬 더 많은 양의 살충제를 필요로 합니다. 또 다른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예시 맞지, 그치? 자, 3번 갈게. 첫 번째 줄 쭉 가면 컴마가 나올 거야 얘들아. it 뒤에 컴마에서 한번 끊어.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 맨 앞에 when절이 되는 거야. 뭐뭐 할 때. 자, 이제 그 컴마 왼쪽에다 to it을 묶어. 앞에 있는 urge를 꾸며주면 돼. urge가 명사야 지금. 얘들아, urge가 무슨 뜻이 있어 혹시? 명사니까 욕구란 뜻이 있어. 욕구. 동사로는 촉구하다 있고. 자, 이제 urge 왼쪽 가면 얘들아 attempt는 to 부정사 동명사 둘 다 와. 근데 뭐 controlling 나올 이유는 없을 거야. 설명 안 하고.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나온다 그냥 단순 남기고 뜻은 뭐지? 그치, 시도하다. 동사니까 여기서는 명사도 되고 원래는 시도하다. 그럼 attempt 왼쪽에 end 세모 치면은 attempt랑 왼쪽에 누구 동그라미야 당연히? goes가 동그라미잖아. 그럼 주어가 누구야? someone이 주어니까 attempt 뒤에도 s가 붙는 거라고 하더라.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someone은. 데이트들아. 자, 이제 컴마 뒤에 갈게들아. 포인트 뒤에서 끊어. at some point 컴마가 없을 뿐이야. 어떤 시점에는 이게 되는 거야. 거기까지는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시점에는. 자, 포인트 왼쪽 오른쪽 간다. 얘라 suppress 나온 적 있을걸? 무슨 뜻? press가 기본적인 뜻이 뭐야? press 누르다잖아. 억누르다 뜻이야. suppress 억누르다. 근데 아까 전에 anticipated처럼 얘도 과거 분사로 쓰여서 desire 꿈을 주고 있는 거야. 억눌려진 욕구. desire도 욕구지 얘들아. desire의 동사에 원하다니까. 원하는 게 욕구잖아, 그치? 억제된 욕구는 이거야. 그럼 suppress의 동의어를 왼쪽에서 찾으면 누구니? 억누르는 게 뭐 하는 거야? 누르는 게 뭐 하는 거야? 왼쪽에 동의어. 그래, 컨트롤이야. 컨트롤드 놔도 된다고. 통제된 욕구잖아, 그치? 억제된 거니까. 개념 이해 됐지? 컨트롤이랑 서프레스는 동의어야 하더라. 누르는 게 통제니까. 그래서 이게 주어야 지금. 억제된 욕구가 주어고 익스플로드가 동사야. 폭발하다. 익스플로드 폭발하다.
outward 바깥쪽으로가 안쪽에 있던 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지, 그치? 폭발할 때 뭔가. 자, outward 뒤에서 끊고 뭐뭐로서의 as. 자, as 뒤에 단어는 아래 나왔네. 폭식이란 뜻이래. 아, 폭식. 그럼 폭식이랑 explode 폭발한다는 거는 매칭이 되겠네, 그치? 자, 폭식 뒤에 콤마에서 끊자. 되겠지? 그리고 콤마 뒤에 ing 밑줄 쳐놓고 ing 빼면 prompt가 촉진시키다 뜻이 있어요. prompt가 촉진시키다. ing 빼고 동사로. 그 다음 prompting 오른쪽에 있는 additional에다가는 further이라고, 아 지금 further이 나왔나? 아 그럼 additional이라고 써줘야 동의어로. 추가적인 이 뜻이지. 추가적인. 이거는 당연히 extra지. 뭔가가 이제 추가가 되는 개념이니까. 자, further이 형용사니까 이때 attempt는 명사다. 자, 투부정사 묶어. 명사 뒤에 투부정사니까 attempt 끊어주는 거. 그녀 자신을 통제하는 추가가 되는 어떤 시도를 촉진시킨다. 여기만 해석하면. 자, 이제 3번 맨 앞으로 가서 이제 해석을 칠게. 내용 엄청 쉽다, 얘들아. 문장만 길었을 뿐이야. 누군가가 다이어트를 한대. 고우노 다이어트. 그리고 어떤 시도를 한대? 그녀의 이제 그 이제 식탐이지, 쉽게 말하면. 그치? 먹기 위한 그녀의 욕구를 통제하려고 시도를 할 때. 자, 여기까지 지금 어떤 문맥? 먹는 거 통제하는 거 맞지? 그럼 컵마 뒤에 무슨 내용 나오는데? 또 다른 통제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점에는 다이어트를 막 5일 동안 한 거야. 그럼 미치는 거지, 그치? 그게 어떤 시점이야? 억제된 욕구, 식욕을 말하는 거지? 이거는 폭식으로서 바깥쪽으로 이제 폭발합니다. 컵마 뒤에 뭐를 촉진시킨대? 그녀 자신을 통제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시도를 촉진시키는 게 되는 거야. 추가적이니까. 처음에는 뭐를 통제했니? 그냥 음식 일반적으로 먹는 걸 통제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를 통제하게 된 거야? 미친 듯이 먹는 폭식까지 통제하는 상황이 나온 거야, 지금. 통제가 통제를 낳는다는 두 번째 예시가 되는 거야, 얘들아. 2번은 첫 번째고. 이해 됐니, 얘들아? 내용은 되게 가볍지? 4번도 단어 때문에 지금 길어지는 거고 엄청 쉬워, 얘들아. 자, 4번. 첫 번째 줄 맨 끝에 컴마에서 끊어. compelled 뒤에 컴마. 여기까지가 왼절이고. 자, 4번 아래로 갈게, 얘들아. resist 무슨 뜻? 오늘 형용사도 나와. 저항하다 뜻이지. resist 저항하다. 이따 형용사 나온다. 자, resist 뒤에서 끊고. 온갖 종류의 방식으로 이게 되겠지, 그치? 여기 way 자리가 아까 했던 매너랑 패션 자리야. 방식이니까. 자, 그리고 그냥 컴마에서 또 끊어놔, 얘들아. 자, 마지막 5월 세모 치자. 그럼 오른쪽에 violent 동그라미고 왼쪽에 irrational 동그라미야. 얘들아, irrational은 rational가 rational의 반대말이겠지, 그치? 비이성적인 이거지. 비이성적인. 얘들아, violent 좋은 뜻, 나쁜 뜻. 그래, 그걸로 비이성적인 가치 흐름 잡으면 되는 거야. I, R이 빠지면 안 되는 거. 폭력적인 그 뜻이잖아. 이 두 가지 형용사가 way를 꾸며주는 거야. Sometimes, 가끔씩은 비이성적인 방식, 가끔씩은 폭력적인 방식,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거기는. 됐니, 얘들아? 자, 이제 첫 번째 줄 맨 끝에 end 세모 치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end. 자, ed를 다 동그라미 쳐. 오른쪽부터 compelled. 왼쪽에 ed, classed, assigned, scheduled, watched. 마지막 box 동그라미고, 이 지금 둘, 넷, 여섯 개의 동그라미가 비동사 R이랑 걸려있는 수동태야다. 비동사 R이랑 걸려있는 거. 얘라, R boxed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추측이 돼, 어느 정도. 어떤 뜻일 것 같아? 통제랑 관련시켜서. 상자라는 거 아니까. 갇혀있는 거 말하는 거야. 그치? 느낌 오지, 그치? 나도 이게 동사로 쓰인 건 처음 봤어, 얘들아. Watched니까 뭐야? 감시당하는 거. 스케줄은 뭐야,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뭔가 계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획이 되는 거야. 남에 의해서. 통제지.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 공부, 영어 시험 공부하는 거 나에 의해서 계획되고 있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은. 그런 개념. assign이 뭐야? 할당하는 거, 할당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뭐를 할당해주니? 숙제. 그래서 assignment가 숙제야, 얘들아.
어사인먼트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클래스는 나누다 뜻이 있어. 그러니까 계층이란 뜻이 있지. 계급. 그래서 계급을 나누다, 뭐 나눠지고. 컴펠이 뭐야? 강요하다. 첫 번째 L까지만 단어 정리하는 거야. L, E, D를 빼야지 원래 동사 원형이다. 단어 정리할 때. 그럼 지금 여섯 가지 동그라미의 공통점은 뭐야? 그래, 통제로만 가고 끝나는 거야. 이제 단어들만 외워놓고.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단어도 모를 수 있게 설명한 거지. 그럼 이제 봐봐라. 동그라미를 해석 안 할게. 통제라고만 가볼게. 인간들이 통제가 될 때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얘들아. 이해됐지? 두 번째 줄, 저항을 합니다. 이 말은 뭐야? 또 다른 통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저항을 합니다가. 근데 온갖 종류의 방식으로 저항을 한다는 거고, 가끔씩은 말도 안 되는 방식, 그게 비이성적인 거. 가끔씩은 폭력적인 방식. 맞지? 폭력,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트러블이 있을 때 폭력이 나올 때도 있지, 그치? 실제로. 그러니까 엄청난 폭력은 아니지만, 언어도 폭력이잖아, 그치? 4번은 뭐야? 또 다른 추가가 되는 거야. 통제는 통제를 낳는다. 계속 그냥 같은 개념을 열거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맨 위로 올라가 봐. 1번. 1번 주제. 주제 뒤에 예시로 끝나는 거라고 해야 돼, 핵심은. 예시 앞이 주제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문장은 보면 돼, 쓰여진 거 글. 자, 5번 갈게. think 뒤에서 끊어. think 뒤에 컴마는 그냥 접속사 대시라고 생각하면 돼. think that 이 개념이야. 자, 그냥 해석하면 된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연한 내용이 나온 거야. 엄청난 논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컨트롤만 잡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4번의 human beings를 말하겠지. 왜 D즈는 앞 문장 맞는 거니까. 아니면 3번에 있는 someone까지 포함을 시켜도 상관은 없는 거고. 됐지? 그러니까 순서별은 잡히는 거야. 뭐 그 이상은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컨트롤 정도 단어 잡아주고. 자, 6번 갈게. 콤마에서 끊어. 첫 번째 콤마 일단. 여기까지 외우는 게 뭐냐면 아니라 as, with는 단어로 외우는 거야. as, with가 뭐뭐처럼. 생각보다 많이 나와, 얘들아. 자, addiction이 뭐니?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래도 중독이란 뜻이야. 자, 콤마까지 해석하고 주제랑 연결시켜봐. 왜 나왔는지. 중독처럼이지. 중독은 뭐를 나? 더 깊이 있게 중독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 그 개념이야. 통제라면은 더 통제한다, 중독되면은 더 중독된다, 이 개념. 근데 핵심 단어는 아니고, 당연히. 비교 대상으로 끌고 온 것 뿐이지. 그 내신이기 때문에 문제는 다뤄질 수 있는 거다. 자, 콤마 뒤에 갈게, 얘들아. These 뒤에 있는 단어는 ing 빼면은 우리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intensify가 뭐지? 한 적 없나, 우리? 강화시키다 뜻이야. intensify가 강화시키다. ing가 붙은 건 뒤에 있는 attempt를 꾸며주기 때문에 붙은 거야, 형용사. 자, at control 묶으면 돼. 앞에 있는 attempt 꾸며주면 돼. 통제에서의 시도. 근데 어떤 시도야? 이렇게 강해지는 시도라는 거는 증가하는 시도. 이렇게 해석본에 나왔던 것 같아, 증가한다고. 내 기억으로는. 근데 증가한다고 해석 안 해도 된다, 얘들아. 문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attempt가 지금 주어고, 얘들아. 오른쪽 쭉 가면은 exhaust란 단어 보이지? 얘가 동사야. eventually는 결국이란 뜻 맞지? 결국 뭐뭐 합니다. 자, exhaust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일단 동의어 두 개만 deplete이랑 그리고 use up일 거야, 아마. 얘가 동의어고 일단. 얘라, I am exhausted가 무슨 뜻이야, 혹시?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I am exhausted가 뭐냐면은 I am tired랑 똑같은 거거든? 나 완전히 소진됐다, 그 뜻이야. 고갈시키다, 그 뜻이야, 얘들아. 소진시키다, 고갈시키다. 그러니까 나 너무 피곤할 때 I am exhausted 그런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다 써버리다, 이 개념이야. 다 써버리다. 자, 오른쪽 봐봐.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다 써버린다, 이게 되는 거야. 일단 고갈시킨다. Available 알지? 이용 가능한 Resource는 자원이고. 그리고 컴마에서 끊어놓고
두 번째 줄로 내려가면은 5월 세모 치면은 형용사 세 개 동그라미야. 얘라 오른쪽에 있는 맨 마지막 단어가 세계적인 그 뜻이래. 뭐 플레이너터리가 세계적인. 왼쪽에 소셜, 왼쪽에 퍼스널 동그라미. 얘라 웨더 뒤에는 데이 알이 생략돼 있는 거다. 데이 알이, 데이는 all available resources를 받는 데이가 되는 거야.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들이 개인적인 거건 사회적인 거건 세계적인 거건 이런 식으로. 웨더리 뭐뭐 든지란 뜻이 있거든요. 인지가 아니고 이거든 저거든 할 때 웨더리 뭐뭐 든지란 뜻이 있어. 뭐뭐 든지. 두 번째 줄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없다고 봐도 된다 하더라. 자, 해석을 할게. 중독처럼 이렇게 계속 강해지는 통제에서의 시도는 결국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다 소진시킬 것입니다. 개인적인 자원이건 사회적인 자원이건 세계적인 자원이건. 됐어 얘들아? 뭐 말하는 거야? 아까 2번을 보자. 예를 들어서 살충제를 썼지 얘들아? 근데 슈퍼버그가 나왔지? 그럼 또 뭐 해야 돼? 더 강한 살충제를 써야 되지? 그럼 또 슈퍼버그가 나오겠지? 그럼 또 살충제 써야 되지? 자원을 다 써버리는 거라고 얘들아.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을 통제할 때는 뭐를 쓰는 거야? 에너지를 다 쓰는 거지. 그치? 통제하려면 힘이 드니까. 이해 되겠어? 그냥 퍼스널이랑 소셜이랑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얘들아. 왜 모든 거를 다 이그저스트 하냐?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얘들아. 계속 통제하니까 계속 뭔가를 쓰는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라는 거지. 6번 이해 됐어? 자, 7번 갈게 얘들아. 자, 뎁부터 끝까지 묶어. 뎁부터 끝까지 묶고 앞에 있는 크라이시스를 꾸며주면 되는 거고. 크라이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동의어 하나만. 뭐야? Emergency? 긴급이란 뜻 맞지? 위기란 뜻도 있어. 그래가지고 위기. 긴급한 게 위기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크라이시스가 위기란 뜻이야. 위기. 그럼 왜 위기란 단어가 나오겠니? 뭔가를 통제하면 또 다른 위기가 나오고. 그치? 또 다른 위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해석해봐. 크라이시스 결과는 위기입니다. 통제하는 거의 결과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옵니다. 해결은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자, 이제 대절 보자 얘들아. 주어가 통제의 기술력이야. Technology of control 맞지? 자, 벗을 세모쳐. 맨 끝에. 그럼 오른쪽에 solve가 동그라미고 왼쪽에 postpone이 동그라미야. 일단 얘들아, postpone 무슨 뜻이니 혹시? 그치? 가장 쉬운 동의어 뭐야? delay 아니야 얘들아. 연기하다. 뭐 비행기 연착됐다 할 때 막 딜레이 됐다 막 이러잖아. 그치? 그리고 수거로 가면은 put off야. 일단 빈도수가 좀 높은 거 연기하다. 딴 건 이따가 쓸게. 자, 연기하는 게 왜 나왔니? 얘들아, 통제를 일단 하면은 해결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나온 거고. 마지막에 그럼 결국은 우리는 미루고 있는 거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치? 자, 이제 해석을 할게 얘들아. 그 결과는 괄호 간다. 통제 기술은 미룰 뿐. 언니가 나왔으니까 미룰 수 있을 뿐이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결과가 됩니다. 해결책은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들아. 돼 있어? 자, 이제 맨 영작은 1번, 7번 갈게. 일단 영작 1번, 7번 갈 거고, 여기는 아마 그 문제집에 통제의 부정적 기능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통제의 부정적 기능. 이것도 말 되지 얘들아? 통제하면 또 통제가 되니까 부정적인 거 맞잖아? 근데 이게 1번도 글의 핵심으로 봐도 되는 거다. 결국 같은 내용이지. 그럼 통제의 부정적 기능이 뭐야? 또 다른 통제를 낳는다? 이게 되는 거니까 같은 흐름이 되는 것 뿐이야. 1번이랑은 말만 다를 뿐. 됐지 얘들아? 1번 됐고. 자, 2번. 2번에서는 여기는 트릿의 단어 뜻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3번 아까 3번은 접속사 개수 파악해봐. 문장이 좀 길긴 하지만 그냥 눈 흘기면서 가져가면 돼.
몇 개야? 여긴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하나는 누구 있어? when 있죠? when. 그 다음에는 얘라 and가 지금 앞뒤로 동사 동그라미 아니야? 그럼 접속사 취급하기로 했잖아.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야, 얘들아. 그럼 접속사 몇 개야? 두 개가 나온 거야, 두 개. 그럼 동사 몇 개? 세 개가 나와야 돼. 첫 번째가 goes 맞지? 두 번째가 attempt 맞지? 세 번째는? 두 번째 줄. 그래, explode. 폭발하다. 왜 prompting은 동사가 안 되는지 잡히지 또, 그치? 아, 여기는 접속사 개수가 좀 애매해가지고 설명을 또 한 번 한 거야. 그냥 안 넘어가고. 됐니, 얘들아? 자, 이제 3번 다시.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면은 surprised 있지, 얘들아? 동사로 가져갈게. 아까 여기다가 쓴 게 없구나. 철자가 비슷하거든, 다. oppress랑. 그리고 repress. 다 억누르다 뜻이야, 억제하다. 얘는 또 누구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얘들아, 그냥 봐봐. 얘들아, limit가 무슨 뜻이지? 제한된 건 억제된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럼 이제 얘가 조금 어려운 동요가 뭐 있냐면은, 여기까지 가져가 봐. 얘가 이제 제한하다 뜻이야, 얘들아, 실제로. 제한하다. 그러니까 색깔은 빨간색이지만 같은 문맥이다, 얘들아. 억누른다는 게 제한시키는 거지, 그치? constrain, restrain. limit의 동의어 간 적 있지 않아? restrict랑 confine. 그럼 그때 얘 갔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지금 따로 가져가줘야 되는 거고. restrict랑 confine 안 쓴 거고. 됐니, 거기, 얘들아? 왜냐면 여기는 어휘 문제 충분히 나와도 되는 거니까. 됐지? 그 다음에는 3번 아래 explode 자리 있잖아, 얘들아. 폭발한다는 거. 6번에 있는 어떤 단어랑 문맥이 비슷해? 폭발한다는 거는 강화된다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강화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시켜 놓으면 되고, 일단. 왜냐면은 지금 고3 애 중에서 걔가 고1 때 공부 좀 하는 애거든? increase가 실제 지문에 나와서 increase가 시험지에 explode가 나왔거든? 못 잡아냈어. 얘 뜻을 몰라가지고. 실제로. 공부를 좀 하는 애가 심지어. 그래서 좀 한번 본 거야, 여기는. 물론 이제 한백고이긴 했지만. 자, 됐고. 4번도 분사구문이 가능하다는 걸 한번 봐봐. 컴마 뒤에 주어 똑같지? human beings가 데이니까. 시제 똑같지? 자, 그럼 이제 문장 맨 앞으로 가봐. 접속사 웬 생략할 수 있지? human beings 생략할 수 있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모르면 안 되지, 놈들아. 동사 원형의 ing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고. 아니, 바꿔야지, 일단. 동사 원형의 ing가 누구냐고. being이잖아, being. 그 being은 뭐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그냥 박스부터 나와도 되는 거라고, 얘들아. 아니면 when boxed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고. 얘들아, 만약 when boxed라고 나오면 틀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얘들아?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여기 분사구문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아까보다는. 단순 응용이라는 거 이해하겠지, 얘들아, 그치? 엄청난 거 아니고. 4번 아래 resist도 어휘 문제로 많이 다뤄지는 것들이야, 얘들아, 원래. 저항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거가 나오는 거지, 그치? 약간 흐르면. 자, 4번 됐고. 5번에 단어 갈게,들아. 그 강화시키다. 이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따가는 안 쓸게,들아. 여기다가 그냥 쓸게. 강화시키다. 이것도 아마 간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스트롱의 동사가 되는 거지, 그치? 강화시키다. 그 다음에 reinforce. 강화시키다고 반대말은 하나. 언더마인이 약화시키다 뜻이야. 약화시키다. 얘들아, 약화시키다 하나 또 누구 만들 수 있니? 얘 힌트 얻어서. weaken. weak이란 단어 있잖아, 약한 할 때. weaken. 얘도 동의어인데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안 쓴 것 뿐이야.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됐지?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이제 하나 할 건데, 얘들아. 7번. 아, 7번이랑 리졸트도 아까 아웃컴 한번 나왔지? 결과라는 거. 아웃컴. 실패 결과에서. 자, 리졸트의 동의어 또 누구 있어? C로 시작하는 거 한 적 있지 않아? 컨스퀀스인가 한 적 있지, 그치? 철자가 좀 헷갈리면 그냥 써놓을 테니까 알면은 뭐 안 써도 된다. 왜냐면 철자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단어 알면은 뭐 안 써도 되는 정도야. 이거 Q고 Q, consequence. 그러니까 결과적으로가 영어로 뭐야? consequently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다, 연기하다는 거기까지만 가도 아니다. 그래 써놔보자. 이라 postpone에다가 여기 두 개만 더 추가시킬게. 얘랑 이게 좀 어렵거든. procrastinate. 근데 어려울 뿐 이게 무조건 나오는 단어야, 얘들아. 얘보다도 맨 마지막에 쓰면 철자 좀 어려운 게 더 많이 나올 거야, 아마 나중에. 연기하다 그때. 그래서 그냥 한번 알아만 놔봐. 됐지, 얘들아? 그러면 이라 통제 부정적 기능이 통제를 낳는다 말고 6번에서 뭐라 그랬지?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갈시킨다 그랬고 7번에서는 해결도 못하고 이런 것도 통제 부정적 기능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연결시켜서. 자, 그 다음에 넘기자, 얘들아. 24번. 여기가 좀 가벼워. 자, 1번 갈게. 콤마에서 끊고 가운데 정도의 as 앞에서 끊고. as는 뭐뭐처럼의 뜻이야. 뜻 외워놓고 적용시켜야 돼. as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그 anthropologist 있지들아. 인류학자라는 뜻이고, 인류학자 엄청 많이 나온 단어야들아. 그러니까 얘가 뭐 정답으로 나오거나 뭐 연결은 안 되는데 진짜 많이 나와서 외워질 거야, 자연스럽게. 자, 문장 맨 앞에 in, ing 나왔다. 뭐뭐함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말로 해도 될 거야. 예전에 많이 반복했지? 혹은 뭐뭐하면서. 요 정도에서 가면 된다고 했지? in, ing, 뭐뭐함에 있어서 혹은 뭐뭐하면서. 자, 해석을 해볼게. 새 언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새 문화를 봐야만 합니다. need to should니까. 뭐처럼? 인류학자가 인간의 문화를 보는 것처럼. 이해되지? 문화를 이해해야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왜? 언어가 문화니까. 그게 지금 새로 간 것뿐이야, 새에 관해서. 자, 2번 갈게. 각각의 종들은, 이라 species가 복수로도 쓰이지만 단수로도 쓰여. 그래서 뒤에 occupy가 이렇게 형태가 된 건데 문제로는 안 나와. 단수도 돼, 이라 species가. 그럼 왜 단수로 잡을 수 있니? 아, 여기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치 뒤에는 단수 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치 때문에 단수 취급했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네. 이거는 힌트가 있으니까 나올 수는 있겠네. occupy는 차지하다 뜻이야. 공간을 차지하다 할 때 차지하다. occupy py로 끝나는 게 동사 원형이고 py 단어장 정리할 때. 자, in 앞에서 끊어놓고 in 앞에 있는 단어는 아래 나오네. 적합한 환경이라고 나오네, 그치? 맨 아래. 자, environment 뒤에서 끊자. environment 뒤에서 끊고 여기가 또 이제 이상한 어순이 나왔는데 원래 문장이 뭐냐면 얘들아 일단 이렇게 가자. 얘들아 do 뒤에다가 the difference가 주어고 maybe가 동사야. the difference가 주어고 maybe가 동사. 그래서 원래 문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어, 동사는 누군지 지금 잡아놨지라. 맨 앞에 subtle 있지, subtle. 컴마 뒤에, subtle. 여기다가 C라고 쓰면 돼, 형용사. subtle. 이게 보어야. 왜 이딴 게 나오냐면은, 보어가 문장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다는 게 do랑 관련된 거에 문법에 있어야 되라. 그리고 그때 이 자리에 얘보다도 as가 훨씬 많이 나와. 이때 as는 do의 뜻으로. 300고 1학년은 이 구조가 한번 나왔어, 얘들아. 이번 그 부교재에서. 그래서
주어가, 그러니까 비록 주어가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은 해야 돼. 됐니 얘들아? 그 to, us는 그냥 우리에게밖에 안 되는 거야, 마지막에는. 자, subtly 감지하기 힘든 그 뜻이 있어. 감지하기 힘든, 이게 미묘한 그 뜻이 있거든. 원래 미묘한 해석본에 포착하기 힘든 이렇게 돼 있다. 해석은 뭔 말하는지 알지? 감지하기 힘든 게 포착하기 힘든 거 맞지? 잡아내기 힘든 거 돼 있어. 자, 마지막 줄 괄호 봐봐. 두 번째 줄 obvious 무슨 뜻? 분명한. 그럼 subtle이랑 반대말처럼 연결시키면 돼. 약간 느낌이. 자, 이제 해석하면 되더라. 여기만 구조만 좀 복잡한 거고 해석은 엄청 쉬워. 자, 2번 맨 앞으로 갈게더라. 각각의 종들은 환경 안에서 다른 적합한 환경을 차지합니다. 얘라, 새들 종류마다 지네들이 사는 환경 다르겠지, 인간처럼? 그거밖에 안 돼. 콤마 뒤에 비록 우리에게는 차이점이 포착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까, 포착하기는 힘들지라도. 얘라, 우리는 새들이 막 날아다니면은 다 똑같은 데 사는 것 같지 않아, 얘들아, 당연히?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왜 모르는 거야? 새 문화를 모르니까. 두 번째 줄 괄호는 뭐야? 새들한테는 명백하다, 이걸 말하는 거야. 지네들은 안다는 거지, 그치? 지네들은. 그럼 내용은 안 어렵지, 그치? 2번도. 자, 3번 갈게, 얘들아. some이랑 others를 연결시켜. some이랑 others. 몇몇은 이렇고 다른 몇몇은 이렇다 할 때 some이랑 others를 쓰는 거야, 얘들아. 자, others 오른쪽에 있는 scratch는 긁어내다. 얘들아, scratch 간다 알지? 긁히는 거. 긁어내다 동사로 나온 거고. 그냥 해석하면 된다, 얘들아. 전치 다 앞에서 그냥 한번 끊어놓자. on 앞이랑 from 앞이랑. 여기는 문맥 칠 때 좀 그 도움되는 게 있어서. 해석해 볼게. 몇몇 종들은 날개로 곤충들을 잡는다. 날면서 잡는다, 이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땡땡 뒤에 다른 종들은 나뭇잎 아래로부터 곤충들을 긁어낸다, 이걸 말하는 거야. 지금 3번 이딴 내용이 왜 나왔니? 종들마다 뭔가 다르게 행동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됐어, 얘들아, 이 부분. 자, 4번 갈게. 가운데 콤마에서 끊어봐. 4번 첫 번째 쭉 가면 콤마에서 끊어놔, 일단. 자, 콤마 왼쪽에 기분이란 단어는 특정한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주어진 이거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거니까 특정한 거지, 그치? 특정한 장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자, 기분 오른쪽 봐봐. 홀이 뭐지? 이건 그냥 쓰고 지울게. 인타이어 뜻이야. 홀의 동의어. 전체의 그 뜻이야. 오른쪽에 있는 이콜로지는 뭐야? 이콜로지가 뭐지, 얘들아? 생태. 생태. 그러니까 생태 계할 때. 그러니까 더 쉬운 거는 그냥 환경이야, 환경. 쉽게 말하면은. 완전 똑같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면은, 어디야, 지금? 그러니까 전체 생태계 이게 되는 거야. 전체 생태.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콤마를 기준으로 앞뒤에 뭐 나왔니, 중요한 거? 문장 맨 앞쪽이랑 콤마 뒤를 보니까. 그래,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핵심이 등장하는 거야, 또. 더 배럴, 더 배럴 나왔잖아. 됐어, 얘들아. 자, 첫 번째 배럴은 where의 비교급이야. where의 비교급. understand 나왔잖아. 더 잘 이해한다잖아, 그치? 자, 두 번째 비교급 봐봐. 얘라, 콤마 뒤에 봐봐. 잘 들어야 돼. 얘라, 배럴의 위치가 원래 어디니? 자리가. 얘라, 더비교급에서 비교급은 동사 뒤라고 말한 적 있었지? 그럼 become 뒤에다가 배럴을 넣어봐. 그럼 become은 몇 형식 동사? 이 형식이면 얘는 구세 비교급이라는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일단. 그럼 수거 누구 연결되니? 비구 대신 나오는 거야. 그 내가 맨날 비동사 자리는 이형식 동사 다른 데 들어가는 경우 있다 말한 적 있었지, 분명히. 비, 굿, 앳이 연결되는 거라고. 뭐뭐를 잘 하다. 비, 굿, 앳. 뭐뭐를 잘 하다. 구문도 엄청 중요한 게 나온 거다, 여기는. 주제가 되면서도 엄청 중요한 어순도 나온 거야. 비구 됐든 모르면 안 되는 거고, 뭐뭐를 잘 하다.
자, 4번 아래 from 앞에서 그냥 끊어놔. 그리고 컴마에서도 끊어놔. 컴마 뒤에 그냥 더비교급이 한 번 더 나오는 거니까 해석은 그대로 하면 되고, 얘라 컴마 뒤에도 봐봐. better이 비동사 뒤에 자리잖아. 그럼 또 be, good, at이 또 연결되는 거야. 거기도 이것만 복잡한 거야. 자, 컴마 왼쪽에 perspective 무슨 뜻이야 얘들아? 아, 조금 어려운 동의어만 쓸게 얘들아. 하나, 스탠드 포인트. 동의어는 뭔데 우리 쉬운 거? 뷰, 뷰. 뷰나 뷰 포인트. 스탠드 포인트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아 쓰고. 얘들아, 해석은 진짜 쉽다. 자, 4번 해석할게.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거지, 그치? 우리가 특정한 장소의 전체 생태를 잘 이해하면 할수록, 컴마 뒤에 뭐래? 우리는 새들의 관점에서부터 이 세상을 더 잘 보게 됩니다. 전체를 이제 다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면은 새들의 관점에서도 잘 볼 수 있다. and 뒤에도 또 우리는 더 새들의 언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뭐가 나온 거야? 문화를 이해하면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가 나오고 있는 거야. 문화를 어떻게 말한 거야? whole ecology라고 표현한 것 뿐이야 얘들아. 전체 생태를 이해한다, 이게 전체 문화를 이해한다면. 자, 단계별로 가보자. 문화를 이해하니까 뭐야? 새들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되는 거야. 새들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2단계라고 얘들아. 문화 이해, 새 관점 이해, 새 언어 이해, 이렇게 단계로 치고 가는 거라고. 그럼 이해하긴 좀 더 쉬운 거니까. 그럼 그래, 핵심 아니야 얘들아. 문화를 이해하니까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더비교급까지 나왔고 엄청 중요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자, 5번 갈게. being에다가 존재라고 써놔. being에다가 존재. 실제로 얘라, I am here 무슨 뜻이야? I am here, 나 여기에 있다. 비동사가 존재하다 뜻이 있어. 그래서 명사로 존재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주어 해석해봐. 모든 생명체는 이거야. 살아있는 존재는 이거니까. 까다롭지만 알면 쉬운 거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지금 엔드만 세모 쳐. 맨 끝에 엔드 세모 치고 오른쪽 다 동그라미. 그냥 윙리스만 가도 상관없는데 그냥 다 동그라미. 자, 왼쪽도 뭐 A set of gifts 동그라미. 그리고 life strategy 동그라미, mission 동그라미, purpose 동그라미. 명사만 계속 나열되는 거야 그냥.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목적, 알지? 두 번째 미션은 뭐야? 임무. 미션 컴플릿 그러잖아, 임무 수행할 때. 자, 스트래터지 뭐야? 이것도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그치, 택틱이라고 맨날 썼었지. 아직 택틱이 나온 적 없지만 전략, 스트래터지. 그럼 뭐 삶의 전략이 되겠고. 얘라, 기프트는 뭐야? 탤런트지, 그치? 탤런트, 재능. 마지막에 윙리스는 약점. 얘라, 어세로브 신경 쓰지 마. 어세로브 뭐 해석보다 1년을 이렇게 나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지금 명사만 동그라미 간 거고 해석해 볼게.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존재는 목적도 있고 임무도 있고 삶의 전략도 있고 재능도 있고 약점도 있다. 이게 왜 나온 거냐면은, 우리는 새들 보면서 쟤네가 뭐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안 하잖아, 그치? 새들도 다 있는 거다. 이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야 얘들아. 왜 모르는 거야? 새 문화를 모르니까, 언어를 모르니까 얘네가 어떤 목적으로 저기에 있고 날아가고 이걸 모른다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5번 이해됐어 왜 나왔는지? 자, 6번 갈게 얘들아. 대부터 끝까지 묶어. 대부터 끝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면 되는데, 얘들아, 앞에 있는 명사 동사가 assume이란 단어 맞지? 생각하다, 추정하다 보통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얘가 추정, 생각 그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마지막에 엔드 세모 치자. 그럼 바로 앞뒤로 동그라미야. 오른쪽에는 얘라, meaningful 아니다, meaningless야, 의미 없는. ful로 끝나면 반대말이야. meaningful은 의미 있는이니까. meaningless 동그라미고 왼쪽에 random이 동그라미야. 얘라, random 무슨 뜻이니? 무작위의.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선택되는 게 랜덤 플레이 막 그러지, 그치? 무작위의. 형용사 두 개 동그라미 간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은.
비동사 뒤니가 형용사 자리. 자, 괄호 부분만 봐. that 뒤에 분석해봐. 완전 불완전. behave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게. that 뒤에는 he is kind랑 똑같은 구조야. he is kind랑 주어, 비동사, 보어. 이해됐어? 어, 동격의 that이라고. 동격의 that. which로 못 바뀌는 거. 동격의 that 처음 나온 건 아니지라, 그치? 위치는 뒷문장 불완전해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거기 위치가 안 되는 걸 설명한 거야. 자, 괄호가 없다고 치자. 괄호가 없다고 칠게. 문법을 볼 거야. 자, 문장의 동사가 누굽니까? 그래, 명령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어? 만약에 세팅이라고 돼 있다고 치자, 세팅. 그럼 동명사 주어잖아. 그럼 동사가 또 나와야지. 그때 괄호 묶은 걸 날리고 문장을 보는 게 훨씬 간단하다고 얘들아. 왜 명령문인지 알겠지? 자, set aside 무슨 뜻 혹시? 제쳐두다 그 뜻이야. 따로 떼어두다 그 뜻이거든. 따로 떼어두다, 그러니까 제쳐두다. 그럼 제쳐준다는 거는 무시한다는 거랑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자, 해석해볼게. 괄호 돼있지, 얘들아. it는 앞에 있는 every living being을 받는 거야. 단수잖아, every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행동이 무작위적이고 의미 없다는 생각은 무시해라. 이 말은 뭐야? 다 의도적인 거다,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됐어? 무슨 말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버려라, 이런 생각 하지 마라, 이 문맥이 돼야 되는 거야, 거기는. 됐니? 6번. 자, 7번 갈게. 동사가 누구니? lead to지. 얘들아, lead to가 누구의 동의어로 나왔던 거니? 그래, result in에서 나왔잖아, cause. result in. 그럼 to는 무슨 to니? 그래, 전치사 to니까 miss 뒤에 ing도 엄청 까다로운 어법이 되겠지. result in을 떠올려. in은 전치사잖아, 그치? 됐지, 얘들아, 그 부분. 자, lead 뒤에 s 왜 붙었니? 그래, 문장 맨 앞에 making. 6번이랑 비교하면 돼. 동사 원형이 왜 안 되는지 알겠지? 동사가 나오잖아, 여기는. 자, 7번 왜 순서 배열되니? these 이러한 종류의 생각. 6번에서 생각 나왔잖아. 어떤 생각? 행동,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행동은 무작위적이고 의미 없다는 생각을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거. 됐지? 거기까지 또. 자, 이제 ing 자리 간다, 얘들아. missing, 반대말은 catch다. miss가 뭐야? 놓치다, catch, 포착하다, 잡다. 자, missing 오른쪽 갈게. subtle도 trait을 꾸며주고 있고 unique도 trait을 꾸며주는 거야. 됐어? subtle은 아까 포착하기 힘든 특징, unique, 독특한 특징. 됐지? 너무 독특하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거잖아, 그치? 자, trait 뒤에 이제 묶자. inherent부터 끝까지 묶어서 trait을 꾸며주면은, 얘라, inherent 무슨 뜻이니? 타고난. 그래서 내재하는 그 뜻이 있어. 같은 말이야. 문맥에 조금 더 알맞는 걸 쓰는 것 뿐이야. 타고난 건 어디에 있는 거야? 안쪽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재하는. 자, 왜 묶었니, 바로? 명사 뒤에 형용사만 묶는 거니까. 됐어? 그럼 inherent 앞에 생략된 말은? 그치, which are이나 that are이 생략된 거지. 주격 플러스 비동사. 원래 관계대명사가 묶인 건데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다 영향이 가는 거지, 활용이 되는 거. 자, 마지막에 뭐 and 세모 치면은 뭐 사람, 동물, 새, 그냥 동그라미야. birds랑 animals랑 people. 거긴 뭐 왜 나왔어, 얘네가? 생명체 때문에 나온 것 뿐이야, 얘들아. 모든 생명체. 자, 이제 해석을 할게, 문장 맨 앞에부터. 이러한 종류의 생각을 하는 것은, 만드는 거니까. 이러한 종류의 생각을 하는 거는, 뭐를 야기시킨대? 괄호. 새들과 다른 동물과 인간들 안에 내재하고 있는 포착하기 힘들고 독특한 특징을 뭐 하는 거? 놓치는 거를 야기시킨다. 앞 문장에서 뭐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새끼들 행동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뭔가 걔네들의 특징을 놓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얘네들의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7번 이해 됐니 얘들아? 됐어? 자, 일단 영작은 2, 4, 7 갈게. 2, 4, 7 갈 건데 2번은 컴마 뒤에만 가 얘들아. 서브틀부터 어스까지만. 4번은 왜 가는지 알겠고 더비교급. 7번도 동명사 주어랑 막 미스 뒤에 ing 다 중요한 어법 나오지, 그치? 내용상도 중요한 거 맞고. 됐어 얘들아. 그래서 24번 맨 위에 제목에다가 일단 써 얘들아. 그러니까 4번을 정리할 거더라. 4번 전체 생태 이해. 전체 생태 이해. 그리고 화살표 치면 돼, 오른쪽으로. 화살표 치고 새의 언어 이해.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전체 생태를 이해하면은 중간에 생략된 말은 새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이게 생략된 거야. 그래서 새의 언어까지 이해하게 된다. 대체 얘들아. 자, 일단은 1번은 아까 됐고, 2번에서 쭉 가면 difference의 동의어 간 적 있니 없니? 차이점, 차이라는 거. 중요한 거는 쓸게. 철자 조금 뭐 어렵거나 몇 개만. 이건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니니까 시간이 좀 없어도. 기억은 나 얘들아, disparity. 차이할 때. 그 다음에 distinction 있고, 그리고 컨트라스트. 그냥 써야겠다 이거는. 다른 우리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variation이 차이로 나왔어 얘들아. 실제로 variation. 이거는 실제로 어떤 교재에 나온 거야. 차이. 안 쓴 단어는 뭐니 얘들아? gap이지.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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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외워놔 얘들아 꼭. 자, 됐고 3번 됐고. 아니라 2번의 아랫줄에 obvious는 안 갈게. 분명한이랑 모호한 시리즈 간 적 있잖아. 이거는 동반이가 너무 많잖아. 반대말 하나만 철자 비슷한 거 누구야? 그치, 얘 나오면 맨날 obvious랑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치? 얘는 모호한 뜻이다. 그 여기도 니네 단어장 뒤져가지고 꼭 동반이어 꼭 신경 써줘야 되더라. 뭐 vague, ambiguous 막 이런 거 있었지? 모호한 할 때 단어 꼭 신경 써줘 거기는. 자, 됐고. 그러니까 2번 괄호 앞에도 얘들아, 얘들아 2번 괄호 앞에 연결어 누구 쓸래? 앞에 뭐래? 우리한테는 포착하기 힘들대. 하지만 새들한테는 명확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괄호를 뺀 다음에. 역접이잖아, 그치? 그러면서 obvious도 문제로 다뤄질 수도 있는 거라고 얘들아. 응용이 된다 시험 문제는, 그치? 자, 3번 됐고, 4번도 아까 설명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5번도 됐고, 6번 갈게 얘들아. 자, set aside가 쓰면 돼. 일단 무시하다 쓸게 얘들아. 무시하다 disregard랑 neglect랑 아마 ignore를 제일 쉽게 외워놨을 수도 있고. 일단 됐어. 그 다음에는 동의어는 아니지만 문맥상의 동의어 가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abandon 무슨 뜻이야? 포기하다 말고 또 다른 말로 버리다 뜻이야 얘들아. 버리다. 됐어? abandon 맞지, 그치? 그래서 얘는 discard가 버리다. 그리고 버리다라고 넣고 해석을 한 번만 해봐. assumption까지만. 그런 생각을 버려라, 제쳐둬라. 같은 문맥 맞지, 그치? 포기해라. 그런 개념으로 abandon. 동의어 아니니까 이거 빨간색은 버리다라고 정리해야 돼, 단어장에다가. 그래서 한국말을 말을 하는 거다, 얘들아. 문맥은 같다는 거고. 됐어. 자, 7번에 lead to의 동의어는 오늘은 안 가도 될 것 같고, 당연히. 오른쪽 가면은 unique 있지, 얘들아. unique에다 갈게, unique 두 개만. 독특한. 본 적이 있을 거 아마. peculiar랑 distinctive인데 얘도 얘들아 얘가 안 나와도 독특한의 뜻일 때가 있어 얘들아. distinct가. 그래서 괄호 쳐놓고 공부해도 되고.
나온 김에 이제 동의어 나왔으니까 얘라 얘 누구의 동의어였니? 2번 아랫줄 obvious의 동의어였어. distinct에다 명백한 뜻도 있어. 참고로 왜냐면은 독특한 특징이면 분명한 특징 아니야 얘들아. 좀 남들이랑 다른 거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다 파생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하나만 할게 얘들아. inherent에다 가면 돼. 두 개만 내재하는 얘들아. innate 뭐라고 외웠지? 그래 타고난. 그 다음에 intrinsic 내재하는 intrinsic까지 내재하는 다 IN 붙으니까 좀 힌트는 되지? 안쪽에 있는 거니까. 일단은 쉬어 얘들아. 고생했어. 오늘 통과하면은 많이 외운 사람은 그냥 보고 그러면은 한 번 안 볼 수 있는 거 줄 테니까 아니면 오늘 그냥 가도 되고. 자 25번 보자 얘들아. 25번 자 이제 1번부터 봐봐 얘들아. 1번 주어를 보면은 글로벌 브랜드의 성공 이게 주어지 일단. 그치? 됐어. 그냥 애플 생각하면 되라. 아이폰 같은 거. 충분히 우리한테 공감할 수 있는 걸 예를 들면 되니까. 자 주어의 생김새가 A of B로 생긴 거 맞지? A가 동사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have가 되면 안 된다. 브랜드가 주어가 아니고 success가 주어야 지금. 수일치 됐지? 자 동사 봐봐. lead 목적어 투부 정사야. lead는 지금 PP의 형태인 것 뿐이고 이끌다 lead 알지? lead 목적어 투부 정사라는 구조가 있어. 그래서 to predict가 나온 거야. 해석은 lead 똑같아. 이끌다 뜻이야. 몇몇 작가들이 예측하게 이끌었다 이게 되는 거야. predict 예측하다니까. 됐지? 자 predict 뒤에 inevitable 있잖아 얘들아.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동의어로 이게 훨씬 쉽거든. unavoidable 이라고 써. avoid 알지? 앞뒤로 얘 빼면 돼. 그럼 avoid 알잖아. 피하다. unavoidable 그럼 무슨 뜻이겠니? 피할 수 없는 inevitable 그 뜻이야. 그래서 아마 해석 그 사전에 뭐 불가피한 막 이렇게 나올 거야.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자 colonization 뭐야? 식민지 혹은 식민지화 이렇게 나올 거야. 식민지화. 그럼 식민지가 된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지배당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치? 지배당하는 거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문맥을. 자 뭐의 식민지화냐면은 세계 문화의 식민지화 이게 되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연결시켜 그냥 내용상? 개나 소나 다 아이폰 쓴다고 생각하면 뭔 말하는지 알겠지 대충. 진짜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많이 쓰는 거. 나이 들면 더 사지. 왜냐면 자기 돈으로 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치? 식민지지 그게. 그치? 지배당하고 있는 거니까. 자 바이부터 브랜즈까지 묶어. 바이부터 브랜즈까지 묶어서 컬러니제이션 꾸며주면 돼. 이거에 의한 식민지와 국제 기업 브랜드가 되는 거야.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코퍼릿 기업의. 애플이 국제 기업 맞지?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그리고 대절 또 묶어. 대부터 끝까지 묶어서 똑같이 컬러니제이션 꾸며주면 돼. 거기 리드 투가 나왔지. 이거를 이끄는 식민지화. 식민지화가 되면은 이런 거가 약이 된다 이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 됐니? 자 리드 투 뒤에 에라. 그 국제 브랜드의 식민지가 되면은 어디가 망하는 거지? 국내 브랜드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로컬 컬처라고 나오는 거야. 지역 문화라고. 그냥 국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 거기는. 그럼 fall이 뭐야 얘들아? 떨어지는 거니까 몰락. 그러니까 외국계 너무 좋아. 그럼 우리나라 거 망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흐름 연결시키면 된다고. 자 해석 이제 칠게. 1번 맨 앞에부터 글로벌 브랜드의 성공은 몇몇 작가들이 뭔가를 예측하게 이끌었습니다. 뭐를 예측하게끔 한 거야? 마지막 괄호부터 그냥 하나하나 천천히 쓸게들아. 지역 문화의 몰락을 야기시켰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국제적인 기업 브랜드에 의한 세계 문화의 지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화로 치면은 나이키 같은 거 있잖아. 그거 국제 브랜드 아니야? 그럼 나이키가 성공을 했어. 그럼 우리는 뭐를 예상할 수 있니?
아, 우리나라 브랜드 운동화는 진짜 망하겠구나. 국제 기업에 의해서 망하겠구나. 식민지화 되겠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그치? 그래, 그거를 말하는 거라고, 여기도. 흐름을 잡으면은 훨씬 문장 보기가 쉬워지는 거. 이해 되겠어요, 라일바? 됐어? 정원 이해 된 거야? 자, 2번 갈게. 컴마 끊고. 하지만, 그럼 however 뒤에는 식민지화가 안 된다는 문맥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게 누구야? 갤럭시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해가지고, 삼성. 맞지, 그치? 오히려 더 앞서는 경우도 있고. 자, 이제 컴마 뒤에 가자. 증거지, 에비던스, 또한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자, 대체 거기까지라, 대부터 끝까지 묶어줘, 일단. 대부터 끝까지 묶어서 에비던스를 꾸며주고. 자, 대 오른쪽 간다. 엔드 세모 치면은 앞뒤로 동그라미야. 오른쪽에 values랑 왼쪽에 뭐 relationships.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가치관. value 뒤에 s부터 보통 가치관이라고 해석이 더 많이 돼. 이게 주어야 지금. 자, in local culture는 묶어. 중간에 또 한 번 괄호가 묶여서 엔드에다가 핫을 펼치면 돼. 지역 문화에 대한 관계랑 가치관,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비동사 이제 R이 나오는 거야. 자, 2번 아래 단어 봐라. 오늘 나온다는 건 뭐야? resist의 형용사가 얘 아니라. resistant, 저항하는. 자, 여기까지만 봐봐. 완전 불완전. He is kind잖아. 이해 됐어? 주어, 비동사, 형용사. 동격의 대시 또 나왔다고, 얘들아. evidence 뒤에 that. 근데 동격이라는 거 외우는 게 아니고 위치가 안 된다 이래야지 문제를 푸는 거지, 그치? 돼 있어, 얘들아. 첫 번째 줄 맨 끝에 있는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 이거지. 상대적으로 저항을 한다. 얘들아, 저항한다는 것도 아까 내가 resist도 어휘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 똑같아. 얘들아, 왜 저항해야 돼? however 때문에 저항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단어는? 자, 그 다음에 2는 어디 어디에 이거밖에 안 돼. 여기에 저항한다 이거밖에 안 되는 2야. 그럼 어디에 저항해야 돼? 세계 문화의 식민지에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계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글로벌리제이션이 그 이펙트의 영향, 세계화의 영향에 저항한다 이게 나오는 거야. 어디에 저항하는지 추측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이펙트의 왼쪽에 있는 단어는 아래에 나오지만 이것도 외우는 단어. 파괴적인, 이렇게 외우면 돼, 얘들아, 그냥. 뭐, 점진적으로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어, 얘들아. 얘들아, 그럼, 에러시브 왼쪽에, assumed, 똑같아, 아까랑, 뭐, anticipated, 막 이런 거 있지? 형용사가 된 거야. effects 꾸며주는 거야. 근데 이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향력 아니야? 그래서 추정된 영향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국제 브랜드가 엄청 성공했어. 그럼 우리는 세계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게 assumed라고. 추정된 파괴적인 영향력. 그럼 왜 파괴적인 거야?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그치? 근데 거기에 저항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however이 나오는 거라고. 자, 이제 2번 해석을 할게. 하지만 앞문장 끌고 와야 되는 거지? 그 전 세계 문화에 대한 식민지, 이거 피할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한 이러한 증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얼쏘가 앞에 것과 틀렸다는 게 아니야. 앞에 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2번도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대신 핵심은 2번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지, however 때문에. 자, 대절 간다. in local culture부터 지역 문화에서의 사회적인 관계와 가치관들은 상대적으로 추정된 세계화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저항을 한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갤럭시를 봐라. 아이폰을 넘어서지 않냐,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2번 이해 됐지? 됐니? 그럼 이 글의 핵심은 뭐야? 세계화는 오히려 지역 문화를 강화시킨다는 게 되는 거야. 이따가 말하겠지만. 됐니? 이건 이따가 연결 다시 시킬게. 자, 어쨌든 2번은 순서별 단서는 잡아야 된다, however 때문에. 1번과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거잖아. 1번과 반대 의견. 1번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자, 3번도 문장만 길다, 얘들아. 병렬만 잘 잡으면 돼.
일단은 그 in Korea 묶어. in South Korea 묶어서 앞에 있는 use를 꾸며주면은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의 핸드폰 사용 이게 되는 거야 그냥. 자 이제 end 뒤에 똑같이 in East Asia 묶어. 앞에 있는 MTB 꾸며주면 되는 거야. 동아시아에서의 MTB. 자 이제 end 세모 치자. 그럼 앞뒤로 똑같은 단어 누구 동그라미 갈래? 오브 오브야. end 바로 오른쪽이 오브, 왼쪽이 오브. 그럼 이게 어디에 걸려? 문장 맨 앞에 studies에 걸리는 거야. 이거의 연구는 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studies가 주어고 괄호 맨 오른쪽에 found가 동사인 구조가 되는 거야. 연구가 데디아를 발견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대체로 뭐가 돼? 연구 결과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글의 핵심 대체들아. 자 이제 대절 갈게. 대승 묶어도 되고. 자 대절 간다. 스프레드는 명사다. 확산. 확산. 얘라 스프레드 동사 뜻이 뭐지? 퍼지다. 그러니까 확산. 자 뭐가 확산돼야 돼 일단? 국제가 확산돼야지. 국제. 그러니까 글로벌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됐지? 자 두 번째 줄에 엔드 세모 치면은 앞뒤로 상품과 서비스 동그라미야. 그리고 in East Asia 또 묶어서 end에다가 허들 펼치면 돼. 동아시아에서의 뭐야? 국제, 그러니까 글로벌 상품과 서비스의 확산은 돼 있어. 그리고 컴마 컴마 묶어. Instead부터 culture까지 해석해봐. 지역 문화를 파괴시키는 것 대신에 이게 되는 거지. 얘라 지금 국제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를 파괴시키면 되니 안 되니 이 글은? 안 되는 글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돼 있어? 자 이제 잘 봐. 두 번째 줄 맨 끝에 엔드 세모 쳐봐 이제. 그럼 바로 앞뒤로 동그라미야. 오른쪽에 reinvented. 자 왼쪽에 뭐야? 그래 강화시키다. 아까 동이었었지. reinforce가 되는 거야. 여긴 동반이야. 일단 안 가고 당연히. 자 이제 구조를 잡을게. 헷갈리니까. 얘라 맨 앞에 봐. studies가 주어지. 오른쪽 쭉 그럼 found가 동사 맞지? 자 대절이 나왔잖아. 그럼 대 뒤에 다시 어떻게 나와야 돼? 주어 동사 spread가 주어고 두 가지 동그라미가 동사로 나오는 거야. 이거의 확산은 얘를 강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돼. 여기 문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잡혔어 일단. 얘라 reinvent는 recreate야. 다시 만들다. 두 번째 동그라미 있잖아. 두 번째 맨 끝에 발명하다니까. recreate. 자 오른쪽 간다. 두 번째 줄 맨 끝에 moral value. 얘라 moral 무슨 뜻? 도덕적인 가치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마지막 줄 묶고 in부터 커뮤니티 묶어서 value를 꾸며주고. 왜 지역,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가 왜 나오는지 알겠지? 지역 공동체에서의 도덕적인 가치관이 강화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얘라 도덕적인 가치관 왜 나오니? 우리나라 거 써야 돼 이런 거랑 연결시키면 되는 거라고 얘들아. 너무 외국 거만 쓰니까 아 우리나라 거 써야 돼 이것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관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외국 거 쓰다가도 갑자기 우리나라 걸 안 쓰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서만 이제 막 운동이 일어나잖아. 우리나라 거 써야 된다 운동 같은 거 경제 살리자 막 이런 거 그렇게 연결시키면 돼 도덕적인 거는.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냥 너무 막 착하다 이게 아니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도덕이야 얘들아. 그게 약간 여기서는 약간 애국심이랑 연결되는 것 뿐이지 그치? 약간은. 자 해석을 할게 얘들아. 모바일폰, MTB 신경 쓰는 거 아니다 얘들아 이거는 실제로. 됐지? 남한에서의 핸드폰과 핸드폰 사용과 동아시아에서의 MTB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대리아라고 드러났다. 대절 갈게. 동아시아가 동아시아에서의 전세계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확산이 동아시아 지역에 전세계적인 상품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거기를 막 지금 지배하고 있나 보지 그치? 됐니? 그게 과로 지역 문화 그 동아시아 안쪽에서의 문화를 파괴하지는 않고 이거야. 파괴하는 거 대신에 오히려 이런 말이 생략돼 있는 거지 그치? 오히려 뭐 했대? 마지막 줄 지역 공동체에서의 도덕적인 가치관을 우리나라 거 써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이게 되는 거지. 이거를 더 세게 했고 강화시켰고 새로 만들어냈다. 없던 문화가 생겼다 이게 되는 거야. 원래는 우리나라 거 당연히 그냥 알아서 썼겠지 그치?
우리나라 거를 꼭 써야 된다 이런 문화가 생긴 거지. 뭐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가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게 되는 거지. 자국의 문화를 더 보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치? 흐름은 3번 이해됐어? 문장만 진짜 긴 거다 얘들아. 문장만. 자, 4번 갈게. 이것은 순서별 되겠지 일단. 그럼 이건 뭔데? 앞문장 국제 브랜드가 세졌는데 오히려 국내 브랜드가 더 세진다는 거. 얘들아, 이거는 뭔가 모순적인 상황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패러독스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형용사일 뿐 얘는 모순적인, 얘는 엄청 중요한 어휘 문제 자리지. 주제랑도 관련이 있고. 에스펙트는 측면이지 얘들아. 어떤 모순적인 측면이다. 뭐의 모순적인 측면이야? 세계화의 모순적인 측면이다. 얘들아, 세계화가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문화가 지배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게 더 세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뭔가 모순적인 상황이잖아. 그치? 됐니 얘들아, 그 부분. 자, 이제 앱부터 묶어줘 얘들아. 일단 앱부터 묶어가지고 그냥 얘들아 앱부터 포인트까지만 묶자. 앱부터 포인트까지만. 그리고 컴마에서 끊자. 그냥 너무 길게 묶으면 헷갈리니까. 자, 대체라 여기는 좀 어려운 거 외워야 돼. 포인트가 그냥 일형식 동사로 쓰인 거야. 됐어? 그럼 기드니, 그러니까 기드는 이제 사람 이름이겠고, 얘라 위치는 누구 받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 받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세계화의 역설적인 측면 여기까지 받는 게 더 좋아. 그럼 at 위치를 해석해봐. at 위치를 해석해봐 그냥. 아, 여기는 그렇게 가야겠다 얘라. 미안.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at을 어디로 보낼 수 있지? 포인트 뒤로 보낼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내가 잘못 봤네 순간. 그럼 at을 포인트 뒤로 붙이면은 기든이라는 사람이 세계화의 역설을 지적했다 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어? 거기는 완전 불완전을 따지지 말고 그냥 전치사 at은 원래 포인트는 전치사 at을 써. 뭐뭐를 지적하다 할 때. 거기는 그렇게 가져가야 되네. 그럼 기든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세계화의 역설이다 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세계화의 역설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이제 컴마에서 끊으면은 얘가 언제 지적했는지 when절이 나오는 것 뿐이야. 문맥은 이따 볼게 다시 얘들아. 자, when절 갈게. define A as B. define A as B. A를 B로 정의하다. 아까 define 한번 나왔지? D 붙어서. 그럼 globalization이 A가 되는 거고 따옴표 어부터 프로세스가 B가 되는 건데 프로세스 뒤에 괄호가 또 묶이는 게 나오는 거야. 대부터 끝까지 묶어서 프로세스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없지. 오퍼레이트 뒤에 S 안 붙었지? 왜? 프로세스가 복수명사니까. 오퍼레이트는 작동하다 뜻이야. 워크야 워크. 그냥 일하다 할 때 동의어는. 그리고 오퍼레이트 뒤에서 끊고 5월 세모 치고 앞뒤로 동그라미 치면 돼요. 바로 오른쪽 왼쪽. 얘라 5월 바로 오른쪽 단어 봐봐. 어떤 단어가 보이니? 그치? oppose 반대하다 보이지? 그거의 형용사야. opposition 반대. al 붙으면 반대하는. 그 왼쪽에 contradictory 동그라미겠잖아. 그럼 contradictory는 동의어가 앞에 있는데 4번 모순적인 그 뜻이야 얘들아. 그게 역설적인. 엄청 중요한 단어고 여기선 더 중요한 단어고 얘들아. 이 지문에서도. 자, 맨 마지막에 누구 나왔니? 얘 나왔지? 매너 나왔지라. 패션. 그치? 누구랑 같이 쓰이니? 전치사 인이랑 쓰이잖아. 무슨 무슨 방식으로 나온다니까 진짜로 얘들아. 걔가 이제 핵심 단어로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그럼 인부터 패션까지만 해석해봐. 모순적이거나 뭔가 반대가 되는 방식으로. 얘들아, 모순은 반대 맞지? 지금 뭐가 모순이야? 아니, 국제 브랜드가 성공했으면 국제 브랜드가 더 팽배해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국내 브랜드가 팽배해진다고 하는 게 모순이고 뭔가 반대 상황 아니야 얘들아? 됐어 단어는? 자, 이제 해석을 한다. 4번 맨 앞에부터. 이것은 앞문장은, 앞문장은 뭔데? 오히려 그 자기 나라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이 강화된다는 것은 이거지. 그치?
이거는 괄호 위치 기든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세계화의 역설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언제 그가 세계화라고 하는 거를 뭐로 정의했을 때야? 괄호 모순적이고 반대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세계화를 지적했을 때, 아, 정의했을 때 이런 세계화 역설이라는 말을 얘가 꺼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얘들아. 4번 아래줄 봐봐. 얘들아, 어셋 오브 같은 거 내가 아까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지. 한번 그냥 컴플렉스 프로세스로 해석하는 거라고. 복잡한 과정 이런 식으로. 그럼 왜 복잡한 거니? 모순적으로 작동하니까 복잡한 거지, 얘들아. 이해 되겠어? 컴플렉스도 논리가 잡히는 거라고. 거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작동을 하면은 단순하게 작동하는 거 맞지? 그렇지? 근데 예상과 반대로 작동을 해. 그럼 뭔가 복잡한 거 아니야? 그게 컴플렉스라고, 얘들아. 4번 이해 됐어? 순서별 잡혀야 되는 거고, 디스 때문에. 자, 5번은 엄청 쉽다. 방금 게 조금 길었던 것뿐. 자, 콤마 두 군데서 끊어놔. 첫 번째 줄 맨 앞에 콤마, 첫 번째 줄 맨 끝에 콤마. 자, 그 콤마 바로 앞에 있는 단어들 봐봐. On the one hand. 하나는 on the other hand 맞지? 얘랑 on the other hand가 뭐야? 원래 뜻이 뭐냐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뜻이야. 그래서 반면에야. 이해 됐어? 그럼 on the one hand는 뭐겠니? 한편으로는 이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가 반면에가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그렇게는 안 가르치지, 원래는 당연히. 왜? On the one hand는 거의 안 나오는 거니까. 이해 됐지? 자, 이제 첫 번째 줄 맨 앞에 아까 했던 거 여기 얘 나왔다, 얘들아.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의 수동태 그대로 똑같이 나왔지, 그치? Be expected to 부정사라고 완전 똑같지, 그치, 얘들아? 아까 거랑. 그러니까 아까 거에서 세게 공부하고 지금은 눈으로 체크 정도만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자, destroy가 파괴하다 뜻이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면은 it 있지. 첫 번째 줄 맨 끝에 it. 세계화를 받는 거다. 왼쪽에 글로벌리제이션이 나와. 자, 이제 마지막 줄로 내려갈 게들아. for부터 끝까지 묶어. 그리고 reason 꾸며주면 되고, 뭐, 전치사 in 앞에서 한번 끊어주면 되고, 좀 길어지니까. in 앞에서. 얘들아, in 왼쪽에 identity가 뭐지? ty로 끝나는 거고, identity. 그건 이제 identify, 동사고, 확인하다. 정체성이란 뜻이야. 정체성. 그래서 신분증이라는 게 이런 단어랑 비슷해, 실제로. 자, identity 왼쪽 가자, 얘들아. revival이라고 나오지, 얘들아. revival. 일단은 거기다가 동의어로 더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거거든. new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renewal. 이게 이제 revival의 동의어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철자가 헷갈려가지고 봐봐. I가 붙고 이거 얘라 무슨 뜻 같아? 그냥 읽어보면 이게 보통 역사책에 나오는 건데 르네상스야, 르네상스. 이해 되겠으라? 부활이라, 부흥, 부활 이 뜻이라고, 얘들아. 이거는 문제로는 안 나온다, 얘들아. 뭐 16세기인가 17세기인가 뭐 이제 르네상스 시대 있잖아. 그게 무슨 문화의 막 부흥식이잖아, 그치? 그냥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로 그 뜻이 있긴 있더라고. 그냥 한번 들어보라는 거고. 부활이란 뜻이야, 리바이벌. 새롭게 다시 나타나는 거 맞지? 리뉴얼 된다고 하지. 그럼 봐봐라. 얘들아, on the one hand랑 on the other hand랑 어디가 그래 핵심이 돼야 되니? on the other hand가 핵심이 돼야지. 반면에 역접이니까. 이해 되겠어? 그거를 포인트로 두고 읽으면 돼. 자, 해석은 엄청 쉬워. 맨 앞에 간다. 한편으로는 세계화는 뭐가 예상이 돼? 로컬 컬처를 파괴한다고 예상이 돼. 맞지? 지배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주제 아니지? 그니까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는 어떤 이유래, 얘들아? 맨 끝에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지역 문화의 정체성의 부활에 대한 이유가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질문, 우리나라 문화가 왜 강해질 수 있니? 이유가 뭐야? 세계화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라고.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좀 이게 그게 역설이란 단어로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모순이란 단어랑 이해됐어, 얘들아? 자, 여기는 영작이 얘들아 한 문장 빼고 다 가야 되거든. 여기는 일단은 2번 빼고 영작을 다 가져. 일단 체크는 해놔. 2번 빼고. 2번 빼고 난 체크는 해놓고. 자, 이제 3번 봐봐. 3번은 첫 번째 줄 맨 끝에 대절부터 가면 돼. Found that 뒤에만 더 spread 블라블라블라블라. 거기까지만 거기 가면 되고. 그 다음에는 4번은 이라 4번은 영작으로 가지 말자. 여기는 대신에 어휘 문제 같은 것만 정확하게 신경만 잘 써줘. 여기 영작으로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영작으로는 여기 너무 많아지고. 4번은 어휘 빈칸 신경 많이 써주고. 5번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5번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어 같은 건 빈칸 뚫렸을 때 바로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데이트 얘들아. 자, 제목에다가 쓰자 얘들아. 맨 위에 일단 세계화의 역설 이렇게 쓰고. 세계화의 역설. 그리고 화살표 치고 뭐라고 하면 돼? 지역문화 부활 혹은 지역문화 강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용 잡히지. 그 정도만 써놔도. 그치? 자, 단어 이제 빨리 보고 끝내자 얘들아. 1번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면은 for에다가 쓰자. for, FALL에다가 동의어부터 decline이 추락이란 뜻이 있지. 그치? 쇠퇴. 얘들아, collapse란 단어 외운 사람 있지 않아 혹시? 붕괴 그 뜻이야 얘들아. collapse가 그러니까 추락하는 거지 지금. 붕괴. 그럼 반대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더라? rise나 growth나. 왜냐면 단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진짜 안 써도 될 정도야더라. 반대말은 뭐야? 성장하는 거지 발전하는 거고. 그치? 흐름만 잡아놓으면 되고 뜻만 알면 되는 거야더라. 그 정도 가고. 2번은 두 번째 줄 봐봐야더라. 두 번째 줄에 파괴적인 있잖아. 파괴적인. 그거는 이제 어려운 단어고 쉬운 단어가 destructive. 얘들아, 이거에 아까 destroy 나온 적 있지. 파괴하다 할 때. 그치? 그 개념의 형용사고. 그 다음에 2번 바로 아래 봐봐. resistant에다가 쓰면 돼. 동의어로 resistant라고 거기다가. 얘는 응용이 되면은 진짜 헷갈릴 수 있거든. 얘 붙어야 돼. on. 얘들아, 저항한다는 거는 일단 썼어. resistant에다가 unaffected 쓰면 되고. 저항하는 거는 영향을 받는 거니 안 받는 거니? 아니, 지금 그 질문을 잘못 의도한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미국의 문화에 저항을 한대. 그럼 내가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unaffected야 거기는. 자, 2번 됐고. 3번은 첫 번째 줄 맨 끝에 spread 갈게 얘들아. spread. 일단 니네가 알 법한 단어는 이 단어. 얘들아, 얘 동사 뭐야? expand 있잖아. 확장되다 뭐 확대되다 할 때. 그치?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 두 개 갈게 얘들아. diffusion이랑. 다 동사가 원래 있는 건데 마지막 단어도 좀 많이 어려운 건데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동사가 원래 확산되다 그 뜻이 있어 다. 근데 여기는 동사로 가져가기에도 애초에 어려운 단어니까 그냥 명사로 가져가 버리고. 확산 그 뜻이야. 확산. 그럼 얘는 증가의 개념으로 가져가면 돼. 증가. 그치? 확산되는 거니까 감소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거기는. 자, 3번 두 번째 줄 봐봐. 가운데 얘라 instead of는 무조건 동의어가 누구야? 얘지 무조건. 이거 대신에 뭐뭐라기보다는 그 뜻이지.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뜻 모르면 뜻도 써줘야 된다 얘들아. 뜻 모르면은
됐어. 자, 이제 instead of 뒤에 가자 얘들아. destroy, ing 빼면은 동사 맞지? 두 개만 갈게. 자, 파괴하다, ruin, 그리고 devastate 이거고, 그 다음에는 봐봐. 일단 써봐. 뜻은 이따 다시 말할게. colonize라고 써봐. 일단 거기에 들어가도 되는 거를 말하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colonize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식민지로 만들다,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얘들아, 지역문화를 파괴시킨다는 거는 지역문화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랑 같은 흐름 아니야 얘들아.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치? 컬러니제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응용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자꾸만 들어가자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면 얘들아, 모럴이란 단어는 우리가 그 에디컬이란 거 한 거 기억나 혹시 얘들아? 철자가 좀 어려우니까 윤리적인, 얘가 동의어야 에디컬. 유사 철자는 안 쓸 게더라. 모럴이란 거 단어 철자 잘 외워놔야 얘들아. 이거 유사 철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아, 이라 다시 한번, 이라 3번 두 번째 줄 가운데, 이라 디스트로이의 반대말은 누가 돼야 되니?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거기는 어휘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파괴한다는 거에 반대, 지역문화를 뭐 하는 거야? 그치, 보호하는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보호하는 거, 프로텍트. 그리고 보호하는 거에 동의어 preserve 있지? 보존하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철자도 비슷하고 뜻도 똑같아, conserve도. 여기는 어휘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반대다, 파괴의 반대,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뜻. 3번은 이제 됐고 얘들아. 자, 4번 문장 맨 앞에 가면은, 얘들아 그 paradoxical은 일단 동의어가 누구였어? contradictory, 아까 말 한번 했지, 그치? 모순적인. 그 다음엔 더 쉬운 거 여기다 그냥 쓸게. 어떤 단어 보여? 아이러니하다 할 때 그거에 형용사를 쓴 것 뿐이야. 아이러니한 게 뭐야? 뭔가 모순적인 거, 뭔가 이상한 거, 그치? 아이러닉 나와도 되는 거. 자, 4번 아래 갈게들아. 컴플렉스의 동의어, 컴플리케이티드. 일단 거기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야 동의어를. complicated, 복잡한. 그럼 반대말은 뭐야 당연히? simple, 단순한 할 때 simple. 이건 쉬우니까. 왜 복잡한 거 연결시킨지 기억나지? 모순적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지, 그치? 됐고, 5번 됐고. 그러면은 주제도 잡았고 영역도 잡았고. 고생들 했어 얘들아.